달랬어. 그게 뭐예요? 처음 그거 들어보는 옛날 노래, 1930년대 노래. 저 정말 죄송한데 여기 네. 뭔가 묻었어? 뭐 묻었어? 네네네. 묻을 게 있나? 마술이야. 검은색 뭐가 아, 붙어 있어서. 그래? 네. 형 여기가 여기가 왜 이렇게 뭐 철사장이야? 집에서? 왜 이래 여기 봐봐. 여기가 까매 이제. 마술이야. 나 암살 당하는 거 아니야? 목표 저 아니죠? 나 좀 쎄한데? 어? 어 형 좀 이쪽으로 오세요. 너무 구석이다. 아 네. 오늘 가고 말씀님이 계시고. 오늘 왜 이렇게 빛나요 저? 흑진주야. 어? 아 여기가 미쳤어 여기가 그죠? 여기 뭐 무슨 독 바르면서 훈련하는 것 같아. 무슨 독을 발라. 아 무서워 죽겠어. 손님 모시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손님 모셨는데 우리들끼리 또 아는 그런 얘기만 했네.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예. 진짜 귀하신 분입니다. 예, 진짜 요즘에 진짜.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그렇죠. 예. 김준표 흥마술사님 모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아 네. 마스크는 아 제가 지금 예. 방송을 1년 정도 안 쉬고 했거든요. 쉬는 날 없이. 아, 그러다가 예. 제가 목이 지금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아. 목이 지금 박살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길게 호흡으로 하면 기침을 예. 조금씩 할 수 있는데 제가 검사 받았거든요. 예. 아, 아니니까 네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 몸 관리를 잘 했었어야 되는데. 야 그래 이게 하니까 그 느낌이. 제가 아까 그 아까 마스크 이렇게 하고 계실 때 보니까 눈이. 영상을 볼 때는 몰랐거든요. 네. 눈이 너무 이뻐. 세상에. 갑자기 눈이 사슴 같아. 그러니까 이게 수염 때문에 어그로 분산이 돼가지고 몰랐는데 아. 마스크 하실 때 내가 계속 눈이 너무 이쁘신데 이런 생각을 좀. 눈이 예쁘다. 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 고맙습니다. 눈 봐봐 눈이. 아 그러네요. 진짜. 자, 아무튼 이렇게 모셨고 근데 흑마술사가 별명이잖아요. 나 예. 예. 왜 그냥 마술사일 수 있는데 왜 흑마술사요? 아 제가 평소 방송이 좀 매워서 예. 욕도 좀 많이 하고 이제 아~ 방송이 좀 그렇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욕을 많이 하세요? 네, 욕쟁이에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눈인데? 좀 흙 붙을 정도면 그냥 욕을 그냥 흥 막 해야지 흑마술사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마술이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고 네. 좀 약간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 이미지랑 조금 다른 방향을 좀 추구해서 그렇죠. 아~ 애들이 와가지고 아 아저씨 이거 잡아 야 꺼져 씨 이렇게 네, 해요. 네, 네, 네. 실제로 공연 때도 그렇게. 씨발 파리 새끼들이 이러면서 해요? 아 애들한테 파리가 그래. 흑이라고 붙을 네네네. 정도면 아, 그 정도로 막 인신 공격도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과도하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제일 이제 고민이었던 게. 네. 거리 공연을 하다 보면 애들이 테이블에 있는 물건을 만지고 싶어요. 아, 왜냐면 그렇죠. 이것도 예. 되게 새롭고 이런 것도 만져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저도 아까 막 만져보다 마술사의 이거를 만지면 그래 실례야. 그 뭐지 그 실령 도령 도령님들 만 절대 안 되거든요. 방울 같은 거 만지면 막 그렇죠. 막 내가 된다고. 이거 조정하다 아차 이거 마술사님 건데 건드려도 되냐 이 생각했었어. 아. 애들이 이렇게 만지면 네 만지면 싫으니까 이제 방법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뭐 내가 물건을 만지면 때리는 버릇이 있어서 네. 우리 친구 한번 만져볼래요? 그러면 이제 아.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씨발 펀치 네. 마술사 펀치 네. 이래요? 아, 네. 아니요 흑마술사 뭐 때릴 뻔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아. 그냥 웃기게 하는 것도 아, 있었고 때릴 뻔했어 뭐 아, 예를 들어서 흑마가 맞아요 아, 흑마야 예를 들어서 뭐 불꽃이 튀는 도구가 있어요 손끝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테이블을 잘못 만지면 하고 불꽃이 확 튄 다음에 아. 이제 혹시 뭐 감전되고 싶은 친구 있으면 한번 만져볼래요? 뭐 감전되고 싶은 친구 네. 아. 점점 이게 나아져서 아. 이제 말을 안 해도 안 건드리더라고요. 아. 소영이 데리고 왔으면 큰 수모 당할 뻔했다. 그러니까. 소영이 데리고 왔으면 참교육 한번 선제 선율이 데리고 왔으면 큰 수모 당할 뻔했어. 울 수 있어. 울 수 있어. 아, 데려올 그래서 흑마술사. 요즘 애들 기강이 좀 해이해졌는데 데려올 걸 그랬다. 네. 기강 잡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수영이 좀 말을 안 들어. 슬슬 안 듣잖아요, 애들. 너무 안 들어요. 오늘도 싸우고 왔어요. 아, 싸웠어요? 네. 아, 혼내기 아니고 아니, 싸웠어? 내가 말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하니까 네. 아빠가 말을 안 듣는 거지. 아, 그거는 써야 돼. 아, 그래?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왜냐면 애기 입장에서 대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 말만 들어야 되고 내 그러니까. 말은 왜 꼭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말이야? 이렇게 감전 한번 당해야 돼. 감전은 좀 그렇죠. 쓰영아 일로 와봐. 이런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유독 애들한테 너무 관대해. 어? 맞아요. 초등학생한테 너무 관대. 그런 것도 초등학생이 좀 어? 그 언터처블이야. 어. 야!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초딩 쉐들. 초딩 쉐들. 쉐들. 쓰라의 자녀 초딩이 한 명 있는데. 그럼요. 어, 초딩 쉐들. 알겠습니다. 흥마수스 아닌 것 같아요. 어, 여기 오니까 재밌네요. 아, 그래. 좀 네. 백마법사가 된 것 같아요? 아, 네. 좀 착해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리고 별명이 또 있어. 준아가라는 별명은 뭐예요? 아, 이게 제가 나이가 26살입니다. 예. 하... 26살. 네. 26살이면은 저하고 15살 차이예요. 와. 와. 많이 나죠, 꽤? 이게 그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이 그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마술로 뭔가를 이렇게 바꿨다. 나도 들었어. 어, 그럼 밈이 있어, 밈이. 네. 이게 실제로 막 한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26살? 어, 마술인가요? 아니, 뭐 이렇게 그 와우에 흑마술사가 자기 피를 깎아서 생전 만화를 채울 수가 있어. 생명력 전환. 얼마나 깎은 거예요, 대체? 많이 깎아서 무례하잖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어? 그 죄송해요. 뭐야, 지금 어렵게 오셨는데.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하지만 이게 그 뭔가 이렇게 연륜이 있어 보이는 어떤 예. 외관하고 다르게 네. 굉장히 그 나이가 어려서 젊으셔서 아, 그래서 준아가라는 별명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뭐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방송 나가시면서 공연 때도 이게 더 반응이 좋아요. 맞아요. 이게 마술이다. 26살입니다 하면 기립 나오고 막 그래요. 기립이 나온다고요? 기립 나와요. 나오라고. 바로 그냥 이래요? 26살입니다 하면? 바로 기립 아 이게 마술이구나 하면서? 아 그리고 저는 거리 공연이라 다 기립박수예요 어차피. 아 그렇구나. 그게 유리하네. 그렇죠, 엄청 유리. 그냥 박수만 쳐도 기립박수가 되네. 그죠. 근데 요즘엔 거리 공연 많이 못 하시겠어요. 아예 못 하죠. 아예 못 하죠. 아. 아, 그래서 이제 듣기로는 그래서 인방 쪽으로 해가지고 하시게 되지 않았나. 그죠. 네. 방향이 틀어져서. 근데 요즘 반응이 엄청 핫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다행이죠. 진작하시죠. 그러니까 좀 일찍 시작할 거라는 마음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아, 이 인터넷 방송에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좋은 영향? 그렇죠. 순기능. 뭐, 순기능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확실히 이제 노출이 되기가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대단한 분을 안 그랬으면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3월에 유튜브 구독자가 5만이었는데 지금 20만이 넘었어요. 어? 진짜 급상승 가파른. 침착맨님은 처음에 수염을 왜 기르셨나요? 아 저기 처음엔 이거였어요. 수염이 자라니까 깎으면은 이제 트러블이나 막 이렇게 올라와요. 아. 피부가 약 면도하니까 그리고 제가 막 그 많이 불려 놓지도 않고 그냥 막 그냥 대충 막 긁어 해버리니까 트러블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깎고 냅뒀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깎고 그랬는데 어느 날 덥수룩하겠는데 어 턱살이 가려지네. 탈모약을 발견한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 그거 치료하려고 하다가 오 우연히 우연한 발견 기능도 있네. 어 가려지는 이게 기능이 있네. 효과가 있구나. 아 그럼 여기를 가생이만 이게 쳐서 이쁘게 라인을 만들어서 턱살도 가리고 수염도 안 깎으면 일석이조네 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네. 주표님은 어떻게 해서 기르게 된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제 20살 때 사진 욕하게? 보면 좀 엄청 어려 보여요. 근데 제가 그 전 저부터 네. 마술을 하다가 예. 계속 어려서 무시를 당한 적이 되게 많아요. 아 나이로 얼굴이 되게 앳돼 보였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 보이려고 옷도 좀 이렇게 입기 시작했고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뭐 아 저 마술하려고 하는데 꺼져 이래요? 애송이가 풋사과가 제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게 마술을 잘한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마술도 올림픽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들의 액트 3명의 액트를 제가 만약에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면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서 세 가지 종목 금메달 그치. 그걸 그쵸.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대단한 네.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 세 개의 액트로 공연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 19살 때요. 아~ 와 영재였네요.
그래서 이제 공연 기획사 쪽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이제 되게 우호적으로 와 마술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 공연을 저희 한번 같이 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쪽에서 시범 공연으로 몇 번 이제 보내고 반응도 좋았거든요. 예. 나이 때문에 빠그러졌어요. 나이가 뭐야 씨, 뭐 네. 애송이잖아. 네, 19살짜리가 어떻게 지금 나이 속이신 거냐고 얘기부터 좀 그게 문제가 심각해져서. 아 속이진 아, 않았는데 그냥 당연히 속인 걸로 됐어.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는데 아, 고등학생이니까. 아니, 그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우리는 30대 40대 형은 40대예요. 30대 40대라서 잘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19살 막 미성년 때 생각하면 은연중에 막 하는 게 있어. 아 맞아. 은연중에. 맞아. 어. 그게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 반말하고. 그쵸? 어. 초면에. 그냥 초면에 반말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그런 거 있지. 그래서 아 나는 좀 늙어 보이고 싶다. 네, 좀 나이가 들어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마술 잘할 것 같은 얼굴 됐어요. 그리고 그 삼국지에 찾아보면 사진 있을 것 같아. 찾아보자. 100% 있어. 100% 있어. 코에 삼국지 그 신무장 만들면 무조건 있어. 100% 제가 나중에 있어.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 매직 엔터테인먼트 전공이라고 돼 있는데 대학교예요? 네 대학교인데 학과가 진짜 멋있어요. 마술 학과인 거죠? 너무 잘해가지고 마술을 네. 동전도 없애고 카드도 없애고 비둘기도 없애고 학과가 없어졌어요. 아. 그 다음에 학교까지 없어졌어요. 어 진짜? 네 다 없어졌어요. 아 형도 저라... 마술 학과였어요? 아니야 이 형도 없어졌거든. 아 저는 알아요? 파괴왕. 네. 어, 아. 이 형도 없어졌어. 아니 나는 항공 전문 학교였는데 네. 애니메이션 학과가 생긴 거예요. 아 비행기 타고 날라갔어. 근데 왜 그 전과를 안 했어요? 아니 전혀 상관없는 과도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과?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 무슨 막 코딩하고 막 이런 거. 저도 걸로. 철학과로 가라고. 아 가라고. 네. 아니 그 마술학과는 그 어떤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커리큘럼은 이제 교수님들이 짜놓은 방식대로 네. 이제 뭐 초반 때는 이제 카드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심화학 과정으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전부 실기예요? 거의? 다 실기죠. 다 실기야? 네. 이론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수능 점수 안 봐요? 아, 들어갈 때? 있기는 있는데 있어. 장학금 줘. 한두 가지 정도 있기는 있는데 이론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아 그냥 이 손재주가 좋고 이 지능이 좋아서 이 어떤 그 코너를 잘 만들고 이제 아 또 만졌네. 아 진짜. 아니 괜찮아요. 이거 만지셔도 돼요. 이거 마우스패드 공장에서 저주 받는 거 아니죠? 아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이거 아, 마우스패드 그렇죠. 공장에서 만들어요. 아 예. 아무튼 그런 거 하는데 혹시 학과 내에서 학생들끼리 뭐 야바위 하면은 권장하기도 하나요? 야바위요? 이쪽에 서로의 손기술 어떤 그런 아 그 자연방 권장. 자연방으로 안 하고 자연스럽게 기술이 나올 거 아니야. 속이고 그러면서 그렇죠. 훈련이 되잖아. 그런 하나요? 것도 하나요? 뭐 예를 들어 시험 볼 때 어떻게 보시냐는 건가요? 아니 아니 게임 할 때? 학생들끼리 카드 홀짝을 해 홀짝을 홀짝을 해서 막 그런 거 많이 지나가다 원래 선생님이 보면은 막 뭐라고 하잖아요. 대학교에서 해도 인정을 해주는지. 아니 그게 이제 좀 그 학과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제 몇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 네. 첫 번째는 저처럼 아예 마술사가 하고 싶어서 진짜로 진지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그냥 이름이 재밌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아 뭔지도 아~ 모르고? 네 그 다음 마지막은 그냥 엄마가 보내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다 이제 마술사를 원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하죠. 많이, 네 많이 다르긴 합니다. 맞아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준표쿠는 네 감사합니다. 어이씨 그 나는 마술에 진심이어서 왔는데 맞아 씨바 어중이 떠중이가 와가지고 그냥 내 마술을 내가 좋아하는 마술을 모독해? 이런 기분을 느꼈겠네요. 뭐 저는 느끼기는 했죠. 그죠? 안 느꼈다고 하기에는 기분 나쁘잖아. 아니 애들이 학교 컴퓨터에 포트리스를 까는 거야. 씨바 씨바 컴퓨터 애니메이션 하려고 컴퓨터 준 건데 개발이 다 까야 돼. 그러니까 그때 모욕감을 느꼈죠. 모욕감을 느꼈어요? 네. 모욕감을 느끼는 순간 학과가 파괴 없어집니다. 모욕감을 느껴도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뭐 마침 흥미를 느껴서 막 따라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준비가 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거의
앞에 이제 열심히 해왔던 애들을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죠. 마술은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연습이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거 정말 정직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솔직하게 어떤 네. 느낌이냐면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차이를 못 느껴요. 아. 근데 마술사가 마술사를 보잖아요. 교수님들이 마술사니까. 아, 그럼 보여. 그럼 선수들은 보여. 그 사람들끼리는 보여요.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들어와서 이제 해본 사람들은 따라가기가 되게 어렵죠. 아. 그럼 과가 좀 치사한 과다. 치사하죠. 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재능 숙련자들만 있어. 그리고 나 지금 배워볼까 했는데 갔는데 초심자를 위한 그건 없어. 그리고 참 이게 마음이 아팠던 네. 게 저희 고등학교 고3 담임 선생님이 네. 저희 어머니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살리면 4년제 대학교 네. 어떻게든 턱걸이로 들어갈 수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4년제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술과는 얘가 전과를 하든 어떻게 그렇게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학과를 왜 가면 안 되냐면 그러면서 제일 충격적인 걸 하나 봤는데 네. 여러분 저희 학교 없어지기 전에 전화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콜 대학이라고 시험이나 이런 거 아예 필요 없고 그냥 전화해서 그 학교 이 학과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하면 그냥 축하합니다 입학되셨습니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동사무소 그 레슨 하나 열리면은 저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등록이네. 그렇죠. 거의 등록이었죠. 게다가 수능이 만약에 300이 넘었다 반액 장학금. 나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이분은 실제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셨는데 네. 소신 지원이라고 하죠. 지 가고 싶은 데만 다 찔렀다가 컨디션 조졌어. 난조가 있었죠. 조졌죠 완전히. 컨디션 난조가 있었던 네. 건가요? 면접날 안 간 것도 있어요. 깜빡하고. 아 그런 것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네. 그때는 떨어지면은 뭐 아니니까 네. 떨어지고 재수를 하셨는데. 똑같은 점수였는데 물수능이어가지고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두 번 조졌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 조지고 두 번 조진 양반 김 두 번 조져서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얘기를 왜 했지? 아 형 장학금 받고 들어가. 내 얘기를 왜 합니까? 너무 준표현이 352, 350 마술을 몇 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대학 가기 전부터 한 거 아니에요? 네, 전 중학교 3학년 때 시작했어요. 중3 때 어떤 네. 계기로? 중3 때 계기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수영 선수였거든요. 에? 수염 선수라고 많이 놀리는데 수염 선수였어요. 아 진짜요? 수영 선수. 수영 선수였어요. 예. 근데 수영이 혼자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그 혼자 하는 운동이라는 건 사실 변명이고 제가 친구들하고 어울리질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영 다닐 때 그 선수 반 애들이랑만 친하고 학교에서는 이제 좀 약간 겉돌고 그런 게 있었는데 성격이 좀 하자가 있었나요? 하자가 있었죠. 어떤 식이었죠? 제가 외동이에요. 근데 왜 외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두 분 다 외동? 아 외동 그냥 선입견 있잖아요. 선입견. 아 그렇죠, 지만 그렇죠. 알고 그렇죠. 집부 집비 모르고 뭐 그러면 약간,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 집비 몰라. 그렇죠. 혼 형이 맨날 말하는 거죠. 집비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하자도 있고 약간 이랬는데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영어학원에서 마술을 처음 보게 돼서 이거 있으면 친구를 만들 수 있겠다. 아.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겠다고 시작했다가 예. 마술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맞아졌군요. 망했죠. 근데 그때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네. 그때 그 순간 재밌는데 이 감정이. 그렇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직업이 이렇게. 교황님도 굉장히 잘 굴. 여자친구한테 거절당하고 신부 될 거야. 그래서 신부가 됐는데 교황이 됐대. 아 진짜야. 진짜 내가 봤어 신문에서. 좋은 거잖아. 응, 좋은 거야. 네. 긍정적이죠. 응. 그 프란체스. 그거네요 진짜. 그 두 교황의 그 교황이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수영이 좀 약간 생각이 좀 나나요 아직? 저랑 같이 싶다? 수영을 했던 친구들이 그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와 그러겠네요. 지금 완전 딱 전성기. 그때는 제가 더 잘했는데. 아 지금은 나간 친구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제가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정말 다행히 이제 1인분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연봉이 뭐 1억이라더라 2억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어머니가 들으시면 예.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마음이 좀 그러시지 않나. 아들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왜 그쵸? 이렇게 하냐 이렇게 진짜 좀.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이 또 반대를 했어. 그죠? 그 대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마술은 그죠?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돈 때문에 돈 덕분에 지금 서서히 인정을 받고 있죠. 결국은 이제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 인정 받았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깔끔하게. 결국은 부모님이 그거를 이제 그냥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이제 자녀가 이제 독립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계속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하는 지금은 아마 유튜브 막 형보호 다니실 거예요. 네, 이제 많이 좋아하셔서 그래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의심해 보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항상 부모님이 반대했던 이유는 금액 때문이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 아 그럼요. 사실 알겠습니다. 대체로 된다. 그럼 수영을 그 잘하셨나 봐요. 왜냐면 같이 하던 친구들이 그 국대면은 할 정도면은 되게 그 잘하던 그 어떤 그거였나 봐요. 세계 대회에서 그때 처음으로 3등 했을 때. 네. 3등 하셨어요? 네, 저 세계대회에서 3등, 아 세계대회래 그 전국대회에서 전국대회 3등 죄송합니다 네. 말을 헷갈려서 전국대회 3등 했을 때 1등이랑 저랑 키 차이가 21cm가 났어요. 아 맞아요. 그런데도 네. 그런데 아, 그래서 수영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데도 성장판 검사를 받았는데 피지컬. 그때 너무 그렇더라고요. 피지컬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 오리발 끼면 엄청 빠르던데? 오리발 끼면 엄청 빠르던데? 아니, 그러니까 수영은 다리가 짧아야지. 아니요 수영은 키가 작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가 비율 없어요. 비율이 아, 비율도 키는 큰데 다리가 짧 펠프스 펠프스 다리가 되게 짧 그러니까 다리만 짧으면 안 되고 팔은 길어 다리만 짧으면 이렇게 돼요. 생각하면 되는데 한 번 물을 잡아서 밀었을 때 네. 제가 한 번 미는 거하고 그 키가 큰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진짜 제가 두 번 돌려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노가 큰 거지.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랑 상의를 했는데 저는 수영이 진짜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맞아요. 저때 특히 진짜 많이 부타가 있다고요? 아, 그 체육 쪽에 있는 그 군기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뭐 일반인한테도 들리는 군기 문화가 있어. 막 교문 앞에서 막 얼차려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그런 개념. 있어?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25m예요. 네, 네. 25m에 예를 들어서 네. 한 사람당 예를 들어 제가 기록이 15초다. 네. 그러면 14.9가 나와야 돼요. 아. 그러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고 계속 맞는 거예요. 16초 나왔으니까. 1초. 아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점점. 근데 돼요. 맞아서 가면서 하면. 아 그래요? 네. 앞 때문에 아, 진짜 그러면, 되긴 돼요. 그러면 아, 순기능으로 얘기가 끝나네요. 아 잠깐만. 극단 문화의 순기능으로. 아 이렇게 되면은 맞아야 된다로 끝났는데. 맞아야 된다. 위플래시가 위플래시가 돼버리잖아. 아 잠깐만 이러면 좀.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안 되는 친구들도 물론 있는데 맞으면 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리지 않았나. 몸 안에 도끼가 이제 올라와서. 아니 그리고, 근데 제가 좀 많이 놀랬던 건 저는 그렇게 맞으면서 하는 게 사실 제가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전 제가 돈을 내면서 그렇게 당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중학교쯤 되니까 아니 이게 돈이 꽤 많이 나가요. 수영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체육계 가는데 제가 그렇죠. 돈을 내면서 맞으면서 그리고 또 정말 그쪽 이제 코치진들은 저 아직 성인이 됐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 만나면 눈 못 마주칠 거예요. 아, 그렇죠. PTSD. 진짜 아니 많이 무섭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러면 할 때 한 몇 대 맞고 하면 아 그래 오늘 맷값 벌었다 했는데 생각 알고 보니까 맷값을 번 게 아니고 오히려 냈어. 내고 있어. 제일 심했던 게 이제 네. 그 코치진이 네. 잡는 애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맞아도 안 되는 애는 안 되는 애인데 네. 부모님도 이제 굉장히 협조적이고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애를 좀 심각하게 때리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 중에 때릴 때 때리는 부위들이 다 달라요. 엉덩이 때리는 애도 있고 다리 때리는 애도 있는데 네. 걔가 그걸 때려가지고 금이 갔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초가 안 나오고 계속 초가 떨어지니까 금 간대를 계속 때려가지고 그때도 좀 문제가 커졌어요. 끔찍하다. 걔는 문제가 있었어요. 걔는 그래서 그 일 덕분에 이제 수영을 그만두게 됐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저는 진짜 무서웠던 게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수영을 같이 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그럼 부모님이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애가 맞아가지고 부러진 건데 근데 애 부모님은 코치님이 그렇게 때려줘서 네가 초가 나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저희 쪽에선 되게 무서웠었죠. 우리도 우리 부모님도 저러는 게 아닌가. 무섭다 무서워.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문외한이니까 수영 쪽에 일단 뭐 그 교육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맞는 걸 봐요. 이런 유리 창이 있고 쩍쩍 그 맞아. 네 맞는 걸 밖에서 다 보고 있어요 부모님. 그런 부모가 있어?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당연한 거라서 본 것 같다 무슨 짤방 막 난 너한테 투자한 게 있으니까 회수할 거야 이런 아버지가 있었어. 아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네, 거예요 아마. 그게 잘 이게 원래 그런 건가 뭐 이렇게 하면서 갸우뚱하면서 했을 것 같긴 해.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있으면 호민이 형처럼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구나. 이게 어떤? 어 그런 좀 교육 현장에 꼭 찾아가보고 뭐 좀 혹시라도 좀 잘못된 교육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제 스스로 좀 많이 느끼는 것들 중 하나가 저는 진짜 제가 마술이나 아니면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하늘을 굉장히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정말로 문제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학교도 제가 진짜 너무 충격받았던 사실들 중 하나가 제가 입학할 때 학과가 이미 없어지기로 결론이 나 있었어요. 근데 교수진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아니 얘기를 안 해준 게 아니라 교수진들이 몰랐어요. 아 진짜. 교수도 몰라요? 교수 아니 그러다가 한 명이 자료 뒤지다가 학과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알려졌어요. 근데 그때 학과장이 와서 뭐라 그랬었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 학과에서 우리는 학과는 희소성을 얻었다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지랄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고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제가 말레이시아 3개월 장기 공연을 가게 돼요. 아 그래서 타이밍이 너무 안 맞게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 3개월 동안 장기 공연을 갔다 왔더니 학과장에 암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 고소하러 갔는데 암 걸려가지고 스펙타클하네. 와 진짜 이렇게 뭔가 그 부조리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잘하셨네요. 그렇죠, 엄청 많이 봤어요. 저는 제 나이대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욕쟁이가 됐구나. 그 말레이시아 공연은 그때 학생인데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학생 아니요, 저 20살 때 갔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 대학 다니다가 갔다 오니 말레이시아 갔다 오니까 이제 암 걸렸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네. 이미 학교로 인정을 안 하나 봐. 저희가 입학할 때 그 저희 학과 저희 학번까지만 졸업이 되고 그 다음 번에는 이제 없어지기로 아예 결론이 나 있었어요. 근데 입학할 때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학교로 6개월 정도 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자료 뒤지다 보니까 우리 학과가 폐교된다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하고 학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진짜 폐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저도 어이가 없고 다른 애들도 다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또 학과 애들이 정말 제 생각에는 이런 일 자체에서도 그냥 학과장 얘기 듣고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 왜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학과가 없어져서 우리밖에 못 다니니까 그런 생각 아 희소성이 진짜 희소성이라고 희소성... 생각했구나. 그니까 뭐 좀 뭐 스파르타 300 같은 건가? 뭐 우리가 마지막 전사?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 느낌? 그래서 만화를 너무 봤어. 아무튼 그렇게 했고 뭐 든 생각인데 수영을 하셨고 마술도 하시니까 뭐 수영을 마술에 뭐 접목시켜서 한 것도 있나요? 수영장에서 마술해 본 적은 꽤 있어요. 아무리 물하고 친숙하니까. 아니 난 오히려 막 그렇게 막 구타도 당하시고 그러면은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수영? 수영을 취미로라도 하세요? 네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지금은 근데 거의 안 나가고 있는데 요즘 이제 일이 굉장히 많아져서 요즘에는 잘 안 나가지만 하기는 합니다. 하긴 하시는군요. 아 근데 왜 하냐면 사실 진짜 좋긴 해요. 수영을 다니면 일단 어디를 가도 제가 1위니까 제가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대접을 많이 받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자존감 충전하러 가는 거예요. 양학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양학이 좀 그러면은 평화롭게 살던 그 애기 실력 그 보유자들은 무리가 맞는 거지. 뭐. 가물치 와가지고 무리가 맞는 거야. 자존감 뺏기고 하는 거잖아요. 자존감 충전 그렇게 그럴 수 있어. 어쩔 수 없죠. 뭐. 어떤 어쩔 수 없죠. 뭐죠? 접배평자인가요? 어떤 걸 가장 잘하시죠? 접배평자 그 네 개를 하는 걸 인디비주얼 메들리라고 IM이라고 불러요. 네네네. 그래서 대회할 때도 접배평자로 가는 거 있거든요. 네네네. 저 그것도 메달 땄었고 저 다 잘했어요. 다 잘하시는군요. 다 잘했어요. 이게 멋있잖아. 이게 접영이 진짜 멋있어. 버터플라이. 이게 진짜 멋있어. 멋있네요. 이거 제가 수영 그 하고 싶어가지고 필수잖아요 이게 수영 사실 그 위기 시에도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워보려고 했는데 자유형에서 이거 이렇게 키판으로 처음에 하다가 이제 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려보는 거 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돌려보는데 돌리면 이게 머리가 들어가고 나오면 이렇게 돼서 숨을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이거 계속 연습하다가 이사 가서 처음부터 또 다시 하다가 그 킥판을 킥판을 앞에 놓고 해야 돼요. 킥판을 잡고 처음에 그래서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강사가 킥판은 안 잡게 시켰죠 앞에. 아니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킥판을 네. 빼고 해요 이렇게. 아니 킥판을 잡고 네. 이런 식으로 들면 네. 킥판이 지탱해줘가지고 목이 안 내려가요. 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돼요. 빼니까 바로 킥판 빼니까 하고 모시고 다시 이렇게 하니까 모시고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하고 발차기가 약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발차기가 약해. 그래가지고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발차기 약해서 수영 안 껴줌. 자존감 채우려고? 아 좋죠. 자존감 채우려고 저 가져간 거야 지금? 아 발차기가 약해서 수영 안 껴줌. 그래가지고 저 수영 아직도 못해요. 자유형을 해야 뭐 다음이 있고 하는데 그걸 못해서 다 하시죠? 저 맥주병이에요. 네? 맥주병이에요. 수영 아예 못해요. 수영 대결 한번 할까요? 나중에? 자존감 채우려고. 아니 못하는 채로 하기 서로. 이게 가다가 숨 못 쉬면은 서서 네. 다시 하고 다시 가기. 그래서 끝까지 가기. 주표님한테 배우면은 하겠습니다. 아, 자존감 네, 채우려고. 자존감으로 다 같이. 알겠습니다. 수영하고 마술 접목시켜서 하는 마술 마술사가 있어요. 실제로 데이비드 버글러스라고 네. TV 방송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출연했던 마술사인데 네. 수중 마술이라고 해서 물 안에서 마술을 하는 탈출? 수중 탈출은 아니고요. 그냥 카메라 자체를 안에다 넣고 그 담배 마술을 해요. 담배 마술이요? 네. 담배 피요? 아, 그 안에서는 못 피고요. 그냥 네. 담배로 하는 마술을 해요. 물 안에서도 마술을 할 수 있다. 신기하다. 수영장에서 담배 피우는 마술하면 진짜 멋있겠는데? 난리 날 걸요. 피울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면 진짜 놀라울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근데 그걸 표현했던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서 물로 푸 뱉으면 이게 나가니까. 백린 연막탄 같은 거 피우면 되는 거야. 물 속에서도 탄다 그랬어. 둘 다 몸에 안 좋은 건 마찬가지네. 그렇죠. 그냥 담배나. 그리고 뭐 또 얘기가 있는데. 여성분하고 계시면 좀 굳어버리는 증상이 있으십니다. 네네네, 증상이 있어요. 맞아요?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농담이에요, 진짜요? 농담이에요. 뭐 성?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상담 내용에 들어가 있기는 했었어요. 실제로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요? 이거 뭐 왜 굳는지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왜 그렇지? 일부러 이거 보여주려고 올라가신 거죠? 아니 진지하게 들으려고 자세히 제가 하셨어요. 아까 그 1층 카페에서 봤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왔냐? 아니 왜 이게 어때서? 열받게 하려고 이게 어때서? 열받게 하려고 이렇게 입고 왔으니까 아니? 전혀 생각도 못했던 바지 진짜 아니? 편하죠. 아 너무 편하죠. 네, 이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전에 그거 항아리 바지 못 입게 하니까 이걸 염따 바지야 이거. 그러네요. 아 그 쭈따 할 때 아니 그 학창 시절에 남녀 공학이 아니었나요? 중학교 때까지 남녀 공학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지나다 보니까 고등학교 남고 나왔고 마술학과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왜요? 여자 마술사는 없어요. 아니 여자 마술사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학과에 없었다고. 그 학과에 없었다고. 있었는데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핑계가 되진 않네요. 여자랑 안 친하다는 게. 그 상담을 받아봤는데 상담에서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준표 씨는 지금 수줍음이 많고 네.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앞에 많이 서보는 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 원래 나가서 책 쓴다 그러거든요. 예. 마술사라고 얘기 안 하고. 예. 그래서 작가시어서 예. 사람들 앞에 이제 서는 직업을 좀 서는 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피아노 배워서 예. 뭐 리사이트를 해보지 그래서 저 마술 공연합니다 이랬더니. 농담을 재밌게 하시네. 그래서 안 믿어. 당연히 안 믿죠.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는 되게 뭐라죠 좀 내성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 사람이 막 마술 공연을 하고 했다는 거 아니 저는 근데 약간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준표님 말고 어떤 스트리트 매직 영상을 보면은 보통 여성분들이 리액션도 엄청 좋고 굉장히 그 거기 이제 잘 협조도 해주시고 네 그게 좀 공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맨날 공연만 할 수 없잖아. 이성 앞에서 계속 그러니까 마술만 해. 뭐 계속 비둘기 나와 막 그냥 계속. 인간 때까지 마술 그러니까 마술사 김준표는 여자가 아무렇지 않은데 인간 김준표는 여자랑 얘기하기 어렵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공연은 자기 할 거 하면 돼. 그렇구나. 공연 자기 할 거 하면 되는데 할 거 없을 때 이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봐 하면은
그럼 계속 마술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치, 계속 고양이 나오고 하는 거야. 계속 손가락 자르고. 막 여기 미역 나오고 어. 막 뭐 나오고 막 여기 막 뭐 막 카드 막 깨고 이렇게 나오고 해야 돼. 되게 피곤해지는 거야 삶이. 힘드네 이거는. 그죠. 어렵죠. 아. 아무튼 그렇게. 이거는 됐고. 김풍 작가님은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아 그분은 확실히 제가 그 뭐 인간관계가 넓진 않지만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좀 뻔뻔한 사람이 아닌가. 저요? 예. 아 아니요. 그분의 이론대로 얘기를 하면은 마술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알아서 저절로 생긴다. 저절로 매니아. 저절로 매니아 그 형은. 그리고 자기 일에 매진하면 저절로 생긴대. 자연 발생설을 모든 분야에 자연 발생설을 미시고 이런 식이에요. 이거 뭐 안 돼요. 막 그거는 네가 한번 해보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습득하게 돼라고 하고 했는데 안 되는데요. 왜 안 돼? 화를 내. 나는 됐는데 넌 왜 안 돼? 화를 내. 그러면 습득이 되네요. 어쨌든 혼났으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습득은 안 되는데 왜 안 돼? 혼나고 끝나요. 아 그냥 왜 안 돼? 왜 안 돼? 그럼 서운하네요. 서운하고 끝나요. 그래서 서운. 근데 그분은 했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해를 못해. 그런 게 있었어. 아니 난 되게 인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고민이 있으셨네요, 진짜. 이게 또 의외로 막 뭐 연기하고 뭐 코미디하고 이런 분들이 좀 내성적이고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많아. 네. 카메라만 꺼지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분도 많잖아요. 뭐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죠?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내성적이에요. 아,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걸 진짜 안 믿는데 네. 제가 그 지혜로운 뭐, 리더였나? 뭐 그거였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MBTI! I 뭐 그런 거겠지 뭐.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거 성격 그거야? 다 나오잖아요. 나무위키에 검색하면 제 성격도 다 나와요. 아 저는 근데 MBTI는 정말 이거 마술적인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선생님! MBTI를 알아야지 여자랑 대화할 수 있다고요. 옛날은 혈액형이었는데 요즘 MBTI야. 그것도 몰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맞춰볼게요. 네. 침착맨님은 A형일 거예요. 저요? 그렇죠. 혈액형. 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주펄님은 혈액형이 A형이시죠. B형이시구나. 근데 이걸 제 생각에는 이거 만든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걸 상용화를 시켰으면. 그렇죠. 이게 제가 아는 그 아동 심리학과 원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본인 이제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혈액형 관련돼서 이게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A형도 그렇고 B형은 뭐 이렇고 막 그런 얘기들이. 그랬더니 그때 제일 크게 혼나셨대요. 어떻게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 교수님 그래서 일단 MBTI를 제가 전문적으로 지금 요즘 좀 공부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마술사 중에 에스칼렉산더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마술사거든요. 네. 근데 공연이 마술 공연처럼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에스칼렉산더면 무대에서 처음에 나와서 이말년 작가님 오셨네요. 주호민 작가님 오셨네요. 라고 얘기하고 이제 사람들 이름을 막 얘기하고 다녀요. 처음 오는 사람들. 어떻게? 맞춰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막 맞춰요. 어? 저번 주에 아 차돌짬뽕 얘기하면 웃으시는구나 막 이런 모르는 것들을 막 맞춰요. 뭐 주펄님 펄이 빛나는 밤에 폐지 갑자기구나 아이고 그거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아 다 짜고 쳤겠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줘요. 읽어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걸 막 맞추다 보면 그 사람이 그걸 읽어보고는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우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게 그 봉투 안에 담긴 내용이 뭐길래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네. MBTI예요. 그 봉투 안에 담긴 내용이 MBTI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아 당신은 뭐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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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예요? 아. 그거 누가 읽어도 다 그렇게 보여요. 그쵸, 만엄 효과예요. 모욕하지 마세요. MBTI 아니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대화 못해. 재미로 하는 거라고요. 이러면 MBTI 뭐예요? 그거 그치 어떤 마술사가요. 사람들이 있는데 봉투를 줬거든요.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은 모두가 다 울었답니다.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 네
아니 기단 이거밖에 없어. 아니, 기단 여자뿐만이 아니고 네, MBTI를 믿는 남자한테도 아, 네. 봉투가 있었는데요. 봉투 안에 여자가 뭐 울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 알고 보니까 그게 MBTI였습니다. 이러면은 아 예 이렇게 된다는 그쵸, 거죠. 그쵸.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나요? 그럼요. 아 예 그 공감 랠리 MBTI로 서브를 넣었으면. MBTI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제가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네. 제가 방송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이제 한번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네. 근데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기사분이 아 돈은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걷고 있는데 그 해변가에 네. 그 약간 집시 텐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타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타로.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과학이죠. 네. 아, 재밌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만화 도입부 같아. 그래서 어 진짜 이거는 그때 같이 있던 형님이랑 이건 진짜 계시다.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 거. 왜냐면 네네네. 안 믿어요. 저 타로 마술 대 마술이야. 마술 대 마술. 네. 그래서 아 이건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상한 향도 나고 이제 아줌마 하나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마술 대 마법이구나. 네, 근데 아, 솔직히 진짜 맞췄어? 스테이 월리슨. 아니요, 저 크게 싸워서 경찰 올 뻔했거든요. 싸웠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왜 싸웠는지를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지금 곧 있으면 망한다. 개 껍질을 그 간장게장 껍질을 주머니 안에 넣고 다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준벽군 진짜다 그분은. 준벽군. 진짠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말 안 해요. 그냥 뭐 좋게 말하거든요. 그분은 진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하는 진짜예요. 진짜 주술사야. 간장 껍질 그 간장 게장 껍질을 넣었어야 됐어요. 안 그래서 뭐가 안 된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아니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갔거든요. 아니 21세기에 간장 게장 껍질을 말려가지고 안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저 선생님 죄송한데 정신을 차려라 지금. 아, 정신 차리다 세상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 기한 아니야? 기한? 아니 간장 말려서. 기한은 무조건 넣고 다니지 그러면. 아, 무조건 넣지. 랑종팔사인데. 아. 그래서 싸웠어요. 싸웠죠. 그러다가. 아니 봐봐요. 그 뭔 카드? 타로 카드? 타로 카드 선생님이 간장 게장으로 서브를 넣었어요. 양념 게장으로 받아야지. 양념 게장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아니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러면은 뚝 끊기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고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니 세상에 지금 21세기에 얼마나 똑똑한 방법들이 많은데 짜치기 개껍질이 뭐예요? 아무리 그래 좀 좋은 걸로 해주지. 난 오히려 신선한데 너무 구식이라. 봐봐 아니 간장게장을 봐봐요.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겸사겸사 먹는 거야. 뭐가 중요해? 먹고 내가 재밌게 영양 보충하고 늦는 게 중요한 거지. 간장게장 싸우고 넣으면 아니 그리고 제일 웃겼던 게 네네.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 싸우고 나와서 택시 타고 가는데 옆에 네. 간장게장 집이 있더라고요. 아 소름 돋아나. 나였으면은 먹고 행커치프 이거 대신에 여기 개딱지 여기 넣어. 아 그러면은 한번 묻잖아요 또. 그리고 이래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 그러면은 뭐 공깃밥 뭐 먹을 거야? 아니 나는 아무 아 그 내 거 나 반절 먹으면 여기다가 덜어줘. 아니 근데 자기 전용 식기. 아 지금 바이럴이었다고. 거기서 간장게장 먹으면은 아까 그분이 계산하러 나와. 아 그 투자. 투자. 그러니까 이제 준표쿠는 이제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지. 아. 이제 어떤 연계가 돼 있었을지 안 했을까. 아니요 저는 근데. 정말 타로 그리고 다른 이제 아니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네. 저희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세요. 뭐를요? 토정비결, 정, 관상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어요. 아 재밌잖아요. 막, 재미는 있는데 전 믿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보니까 그 좀 싫어하는 쪽이네. 안 그러네. 믿는 정도가 아니고 뭐 그냥 뭐 무관심한 느낌 아니고 싫어해. 아, 근데 저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타로 카드도 마술이랑 똑같아서 이거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은 그냥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 타로 카드도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타로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 있어요. 타로 카드도.
그래요? 아, 제가 하면 그 불법이에요, 리딩...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그런 것들이 자격증이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거 이제 타로 마스터라고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중 한 분 강의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타로 카드를 예를 들어 봐줄 때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답을 다 알고 있대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제가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본인이 알고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연적으로 여자친구가 생겨요? 아. 아. 본인이 안 생길 걸 알잖아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제가 진짜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그걸 보러 갈 시간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러 왔다는 건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해줄 얘기는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을 도출을 해내서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을 응원해주는 거다라고 아~ 이해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 사실 왜 순기능이 그런 얘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봐봐요. 뭐 아 나는 제가 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면 뭐 열심히 한 사람이 보통 성공하니까 뭐 그 자기 개발을 계속 한 사람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렇죠. 성공한다 안 한다를 얘기를 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냥 듣고 아니,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이미 있는 거를 도출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지. 타로카드랑 동양점이랑 서양점이랑 다른 게 뭐냐면 네. 동양점은 진짜 하나가 틀리면 다 억울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몇 년 몇 시에 태어나서 몇 시에 큰일을 겪고 몇 시에 어떻게 하다가 몇 시에 죽을 것이여가 동양점이에요. 아. 그래서 맞으면 진짜 소름 돋고 너무 행복한데 문제는 하나만 억울해져도 다 안 돼요. 근데 서양점이 진짜 양아치, 타로카드가 양아치인 게 뭐냐면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타로카드를 한 번 더 봤기 때문에 네 미래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MBTI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카드를 펼쳐놓고 예. 예를 들어 제가 타로카드를 앞에다 펼쳐놓는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리고 침샴맹님한테 저 지금부터 제가 타로카드 봐드릴게요. 예. 이 카드를 뒤집었는데 카드 그림은 보면 뭐 나쁜 그림인지 좋은 그림인지 근데 여기서 또 해골 그려져 있어 막. 해골 그려져 있는데 이게 역방에 오면 또 좋은 뜻이에요. 해골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맞아. 그럼 자기가 돌려요? 뒤집혀 있으면 그러니까 또... 이것도 보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예를 들어 뭐가 고민이신가요? 아 요즘 방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요즘 방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매일 뭐 6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게 해석을 해야죠. 계속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잘 6시간 한다는데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말 들으러 갔는데 개딱지나한테 넣고 다니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야. 아니 그러면 심하 그러면 개소리를 그렇게 하고 아니 카드로 안 하고 개딱지로 해도 다 하겠네. 그러면 개딱지로 그렇죠. 이만큼 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쌀점이나 이런 것도 쌀 뿌려놓고 이게 쌀이 지금 산 모양으로 있는 거 보여요. 여기가 뾰족하니까 가시 조심하세요. 이런 그 뭐 이렇게 뿌려가지고 뭐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가 또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고 이건 또 무단 쪽이라 이건 좀 달라요. 이거는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몸살이네? 타로는 존내게 막 말하더니 타로는 근데 아 그래요? 제가 해봐서 저주받을까봐 그래. 저주받을까봐 준표군도 무서운 건 있나 보지? 방법당할까봐 그래 오케이 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보니까 거리 공연을 굉장히 그 밖에 있을 때 얘기를 좀 해보니까 거리 공연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네 엄청 오래 했습니다. 아세요? 거리 공연을 10년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 하셨어요. 완전 그 베테랑이시네요. 진짜 진짜 오래 했어요. 네. 왜 하셨던 거예요? 그 거리 공연을? 그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공연할 데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공연을 할 곳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어려서 안 세워줘서? 어려서 안 세워줬다기보다도 지금도 마술할 데가 없어요. 아 그냥 무대 자체가 없어요. 없다는 아예. 거예요? 네. 뭐 대학로 소극장이나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가죠. 소극장에 쓰려면 네. 뭐 연극 배우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뭐 위에 이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뭐가 있고 이럴 수 있는데 네. 마술은 공짜로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줄 데가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아무데도. 그렇구나. 나 몰랐네요. 그거는. 외동이라 그런가? 아, 뭔 소리야. 세상에. 아니 그러면은 길거리 공연은 수익이 발생을 하나요? 공연은 어쨌든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잖아요. 저 거리 공연으로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하루에 100만 원도 벌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내는 당일, 거예요? 당일 100만 원. 그러니까 돈을 어떤 식으로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리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을 많이 모아서 공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사람이 적더라도 공연을 많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까이서 하는 마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공연을 많이 보게 만들거든요. 네. 하루에 예를 들어 30번 공연한다고 쳤을 때 네.
한 타임에 3만 원씩만 내면 사람들이. 그 3만 원을 어떻게 내게 만드나요? 그럼 90만 원이네. 그 3만 원을 내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 예를 들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공연하는 이유가 지금 왜 이렇고. 아. 감정에 호소. 감정에 호소.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이제 팀 멘트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팀 멘트. 돈의 유도. 돈의 유도. 네. 어떻게 이제 돈을 유도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들 하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 나가시는 출구는 여기입니다 하면서 모자를 가르쳐. 아. 대놓고요. 대놓고 그냥 여러분 이게 뭔지 알죠? 지금 움직이면 움직이면 다 나쁜 새끼들인 거예요. 스나이퍼가 있어서 다 저격할 거다. 움직이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유쾌하게 네, 유쾌하게 이제 돈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쭈영한테 그거 하잖아요. 불쾌하게 나가요. 네. 나가신 분은 여기입니다. 스나이퍼에서 나는 네. 버스킹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 아, 무조건 내요. 천 원이라도. 굉장히 올바른 그거네요. 그럼요. 자세네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은 그거 하루에 90만 원 하면은 괜찮은데요? 근데 문제는 주말밖에 못 해요. 왜요? 사람이 평일에... 많아야 되니까. 사람이 적잖아요. 평일에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위치도 정해져 있어요. 지하철에서 하면 어떨까요? 지하철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네. 그 구청에서 그 관리하는 네. 그 버스킹 허가증? 아니 그 떡볶이 파는 그 구역 섹터가 있어요. 아, 아, 예. 떡볶이도 팔면서 마술쇼도 하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 터키 아이스크림처럼요? 근데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진짜 잘 돼요. 잘 되겠죠. 잘 되겠죠. 잘 아니 왜냐면 뒤에서 파는 거는 파는 것대로 또 돈을 얻는데 어쨌든 뒤에 파는 거 없어도 저는 스스로 사람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진짜 잘 되더라고요. 몇 번 해봤는데 다 만족했었어요. 부른 사람들은. 아 좋네. 그렇게 아주 10년 가까이 해가지고 확실히 그거 막 많이 하다 보니까 마술이 막 늘고 막 그러겠네요. 그 하면서 느는 것도 많죠. 네, 엄청 많이 들죠. 실전이니까. 네, 진짜 실전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격투기. 그럼 실전 격투기. 그러면은 조진 적도 있나요? 아우 엄청나죠. 아 엄청나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진 적도 진짜 많아요. 식은 땀이 막 나요?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네네. 아, 실제로 해운대에서 제가 그 부산에 동부산대학교를 다녀서 네. 해운대로 거리 공연을 많이 나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8월 달이나 9월 달이 거리 공연자들 진짜 완전히 피크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다가 그날은 사람이 많아서 네. 되게 늦게까지 공연을 했어요. 네. 근데 새벽 2시 반쯤 됐나 그랬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네, 꽤 늦게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또 햇빛 때문에 못 하거든요. 뜨거워서. 아, 네. 근데 2시 반쯤에 네. 그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8명쯤 되는 남성이 예. 좀 무서운데?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몇 번 봤어요. 그냥 네. 새벽까지 공연할 때. 네. 근데 그러다가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뭐 하는 거예요? 뭐 그 뭐 부산 거? 방언으로. 네. 먹어! 막 물어보길래 먹어! 이제 뭐 아, 마! 마! 마술 이거 마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실제로 그 조직 그거였어요. 아 진짜 근데 그건 다르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사람들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한번 공연할 때 보통 보는 사람들이 한 50명? 60명 정도 보거든요. 네. 근데 하루에 보통 10번 이상은 해요 무조건.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말만 그걸 했다고 해도 10년 가까이 됐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제 공연을 그쵸, 봤잖아요. 수만 명이 봤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확률이 있잖아요. 있지. 뭐 확률적으로 사람... 있어. 네. 있을 수 있지. 충분히 있어.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느낌이 나요. 죽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느낌이 진짜로 나기는 해요. 피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피냄새는 아니고요. 아, 그냥 그 쎄한 느낌인데 그 애들이 그냥 문신 그림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내는 느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손을 안 떨어요. 어디서 공연을 해도 웬근에선 손을 잘 안 떨고 긴장한 적이 많이 없는데 그때 떨려. 몸이 반응해. 아. 몸이 스스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무서워서. 그게 육식동물 앞에선 어떤 토끼처럼 몸이 굳어버려. 생체 센서가 생체 그냥 생물로서의 본능이야. 아 그래서 막 하니까 마술이 제대로 안 되죠. 그때 그 5만 원짜리로 4장 넣고 갔어요. 그냥 바로 지갑에서 재밌네 하고 넣고 갔어요. 예, 그냥 깔끔하게 그러고 갔어요. 가니까 이제 멈춰요. 근데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연 한 것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그리고 막 장난으로 네 걸리면 맞는다. 막 이런 장난 같은 얘기도 이제 하는데 장난 같이 안 들리니까 제 입장에서 걸리면 맞는데 걸리면 뭐 걸리면 네 손
해먹고 뭐 내기한 것도 아닌데 왜 맞아? 장난치지 말해 이런 장난치지 말해. 아 왜냐면 이거 이제 속임수라고 생각하니까 네, 아재들은 와, 어떻게 속이나 이렇게 보잖아. 갑자기 다짜고짜 장난치지 말아요. 근데 저는 그 영화나 이런 데서 하도 이제 막 조폭들이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니 뭐 실제로 만나도 뭐 그 사람들이 뭐 크게 그러겠어 싶었는데 실제로 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더라고. 무섭긴 무서웠어요 그때는. 야 참. 그러겠네요. 진짜 거리 공연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겠네요. 누가 볼지를 모르는 거니까 제가 스스로.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뭐 잘못됐어요. 막 이게 막 뭐 잘 안 됐어요. 이게 마술이 잘 안 됐어요. 씨 뭐 뭘 봐? 뭐 이래요? 구경 났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무마를 해요? 아 실수했을 때? 이렇게 실수했을 마술 때? 실패했을 때? 네. 이게 이제 제 생각에 이 방송에 오게 된 건 저 네. 나름대로는 진짜 근데 엄청 큰 일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마술사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제일 상위에 랭크되어 계신 이 방송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나올 수 있게 된 이유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방향이 되게 많아요. 머릿속에.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조금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예. 방향이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한 네다섯 배는 많은 것 같아요. 아~ 거리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좀 아, 그럼 순발력이 있게 그냥 그런 상황이 닥쳐도 빠져나갈 구멍들이 다 있다는 거죠? 너무 많아요. 너무 지금, 많다. 네, 지금도 대답을 안 하고 빠져나갔어. 네. 어떻게 무마를 했냐고 물어봤는데 잘 빠져나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미꾸라지 준표라고 지금 굉장히 미끌미끌합니다. 네. 공연할 때 좀 싫은 관객 유형이 좀 있을까요? 마술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죠. 아 그럼 그 사람은 왜 봤어요? 행사 나가면 친구가 오라고 해서? 행사 가면 진짜 싫어요. 행사 거리 공연 행사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가면. 싫은데 왜 보시는 거예요? 뭐 연인이 보자고 했던 거. 아, 그러니까 원치 않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보자고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있어서 이미 보기 싫은 거구나. 네, 심술이 나 있는 상태에서 공연을 보면 침착맨 상태. 짜증나죠. 그럼 진짜 짜증나죠. 아, 침착맨 모드. 아니, 침착맨 모드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랄 준비로 이제 보는데 이 사람들은 막 어떻게 속이나 막 이런 건 다 그러니까 보고 막. 준표쿤이 열심히 해서 준비한 마술이 일종의 저에게 저로 치면은 이 바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일단 심술이 나 있어.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안 나와. 열심히 준비하고 신기한 걸 아무리 해봐도 태도가 이미 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있어. 나 열심히 준비한 바지인데. 세상. 이 티셔츠도 응 성모 형님이 주신 거 내가. 이건 굉장히 티셔츠가 예쁘네요. 어이구.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 그렇죠. 그러면 좀 약 힘들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보여요? 그렇게 계속 이제 좀 약간 좀 전 되게 보기 가까워. 싫어하는 게 전 아, 되게 가까우니까 거리가. 아. 그러면 이제 그 태도를 어떻게 해요? 막 좀 약간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 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일부러 모를 만한 걸 계속 던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는 마술들 중에 박스 위로 카드가 계속 올라가는 마술이 있어요. 그러면 짜증 나거든요. 아니 왜 저게 올라가는 걸 내가 못 보지? 그러니까 일부러 도발심을 만들어요. 아, 열받게. 네, 열받게 만들어서 이제 내가 저 박스는 어떻게 하는지 꼭 알아낸다. 하고 그때부터 박스 위에 안 올려요. 그럼 박스만 보고 있다가 그냥 화내거나. 아, 기싸움 오지네, 진짜. 그래서 열 받았다 싶으면 그때부터 그냥 안 해버리고. 아, 열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몰입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뭐 필요 없는 감정들을 뺏고 몰입을 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게 제일 최고예요. 진짜 웃기다. 저도 계속 이걸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준표 씨 무서운 사람이네. 준표 씨 무서운 사람이었네. 그리고 뭐 마술 과외도 네 과외보다도 지금은 원오원 클래스라고 제가 원오원 네 그 101 클래스라는 아 네네네네 그런 거 인터넷 강의 있잖아요. 네 그걸로 지금 하는 게 있어서 주영도 했잖아요. 저는 저도 이제 비슷한 웨스턴, 거 클래스로 예, 했었죠. 예. 아 근데 업체가 달라요? 업체가 달라요. 여러 개 있어요. 네. 오케이 거기서 원오원? 지금 하는 게 제일 괜찮지 않나? 온라인 강의가 그 있어요? 네,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그거만 보면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연습을 많이 하면? 연습만 한다면? 아니, 그렇죠. 연습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네, 많이 필요 없는 걸로만 일부러 김준표 찾아서. 키트만 사면 돼요? 아니 키트 없어요. 아 그거 만들죠 하나 키트. 아 그런 건 없고 그냥 네, 일상생활에서 뭐 동전 뭐 해서 하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해서 그냥 하면 할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수영이 맨날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아빠 이거 봐. 뭐 엄지. 엄지 뭐 떨어지는 거 맨날 해.
이거. 어, 그거. 그 쌤이 맨날 그거 해요. 어, 그런 거, 그런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괜찮습니다. 좀 괜찮나요? 많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네, 지금 조금 그래도 잘 돼서 다행히도 지금. 요즘 많이 이용하나요? 그 동영상? 뭐가 중요해? 서비스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누군가 목마른 사람이 우연찮게 지나가다 그죠? 그런 과객이 목을 적실 수 있게끔 웹툰 서비스 강연 그 웹툰 그리는 방법 서비스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안파이스랑 같이 만들었어요. 거기는 좀 잘 될까요? 전화해볼까요? 네? 전화해볼까요? 아니 저랑 같이 만들었다고요. 그거를. 네. 그 둘이 패키지예요. 잠깐 아, 전화하실 동안 좀 화장실 잠깐. 아 예. 아, 예. 아, 그리고 아, 그 물을 많이 좀 아니, 따뜻한 물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아 저 그 아니 내가 아이디어. 아 내가 기침 많이 해봐서 아는데 따뜻한 물이 이게 가라앉히는데 좋아. 그러면 어디나요? 화장실은 저기 대문에 써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네. 그리고 저는 그 물을 데피고 있을 테니까요. 그 원맨 쇼 하세요? 혹시 도라지 가루 같은 거 있어? 도라지청. 그게 기침에 좋아. 도라지청 없으면은 따뜻한 차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 하고 계세요? 가운데 앉으셔서. 마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절단 마술인데요. 자 보세요. 제 엄지 손가락 있잖아요. 이거를 선율이가 좋아해. 그 이 마술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거요? 다른 거는 어떻게 하더라? 머리카락이 어디 갔냐고? 마술이에요. 죄송합니다. 머리 삭제 마술은 언제 끝나냐고요? 안 끝나요. 저는 이제 준표님하고 이제 구면이에요. 저번에 배성재님하고 비비고 촬영했을 때 한번 뵀거든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카드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녹화가 끝나면 펴보래. 녹화가. 어 오셨어요. 준표님 저번에 우리 비비고 촬영했을 때 네. 그 카드 얘기... 한 장을 주시면서 녹화가 끝나면 펴보라는 거야. 그래서 뭘까 하고 이제 갖고 있었죠. 그리고 녹화가 끝났어. 그게 이제 우승자가 이제 나오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랄랄님이라는 그 아프리카 그 BJ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 하고 이제 그 이제 준표님이 좀 카드가 생각나가지고 카드를 딱 열어봤다? 우승은 랄랄 이렇게 딱 써있는 거야. 이게 진짜 짜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오늘도 비슷한 거 합니다. 오늘도 합니까? 네 오늘도 합니다. 진짜 짠 거 없어. 진짜 짠 거 없어. 짠 거 없죠. 네. 작가님 저번에 그 마술 기억나세요? 안주머니 안으로 동전 들어가는 거? 네. 기억나시죠? 네. 되게 신기하셨죠? 아니 동전 마술을 하는데 막 없어져요. 근데 이제 제 안주머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안주머니에 손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손을 넣었다? 동전이 나와 여기서 진짜 안 짰어 진짜 안 짰어요.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그거 다 편집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나도 안 남았어. 아쉽게도. 요즘에는 그 유튜브도 조금 활발히 하시죠? 요즘 뭐 그래도 한 주에 한 두 개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두 개 올리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힘들죠. 할 말도 없고. EPL 우승 좀 찍어달라고. EPL은 뭐예요? EPL이 뭐죠? 저도 몰라서 아예. 축구 아니에요? 축구.
EPL. 어, 저한테 몰라서. 축구 좋아하세요? 아유, 잘 모릅니다, 전. 저도 아예 몰라서.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뭐 예를 들어 뭐 운동이나 아니면 취미. 네, 그냥 뭐 그냥 뭐 영화를 좋아하신다거나. 아, 영화는 진짜 좋아요. 영화 자주 보세요? 영화 진짜 좋아요. 아, 그러시구나. 어떤 거요? 뭐 최근에 봤던 거는 네. 그 모가디슈 봤고요. 아, 최신 영화잖아요, 완전. 네, 랑종도 봤고요. 아, 랑종 보셨나요? 못 봤어요. 보려다 랑종 어땠어요? 다행이네요. 무서워요? 아니, 못 보셨다니까. 아, 네. 네. 아, 그 영화 보셨어요? 어떤 거요? 프리스티지. 아, 봤죠. 너무 좋아하는 영화. 아, 그거 마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마술이 아니지. 아, 이 스포구나. 아, 네. 마술사에 관련된 얘기죠. 네, 네. 재밌어. 진짜 신기하고 아니, 영화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감독이 감독인지라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일 좋아하시는 영화가 뭐? 저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쇼생크 탈출. 네, 제일 좋아합니다. 신감께 아니에요. 에이, 무슨 신감께야. 신감께 보셨어요? 다 봤죠. 어, 나 왜 이렇게 웃어? 죄송합니다. 2편 다 그 촬영 네. 같은 거에 혹시 참여를 하셨나요? 아니요, 커피 차는 한번 보낸 적 있습니다. 아, 네. 그 촬영장 한번 갔었어요. 아니, 1편 2편 다 너무 잘 돼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 너무 더 잘 돼야 되는데. 저는 네. 너무 만화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도서관에 항상 신과 함께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빙탕으로도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믿기지가 않아요. 뭐가요? 그 작품을 만든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 신기해요. 아, 저 웹툰도 진짜 좋아해요. 다 봐요, 거의. 그만! 그만아! 그만아!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딱 좋게 들어오시는 네. 것 같은데요? 아니, 기침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따뜻한 물 좀 대령하라고 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찬물을 섞어서 드세요. 섞는 거. 네.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예 뜨겁게 줘. 이게 네. 약간 지져야 돼, 여기를. 그래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지지는 거 좋아해? 자, 이거 여기다 이거 다 준표 줄 네. 거니까 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물을 많이 드십시오. 네, 항상. 이거 많이 마시면 돼. 네. 자. 좋습니다. 원래 마술은 언제쯤 그 들어가나요? 응? 어, 들어간다니? 보여 드릴까요? 지금? 한계죠. 한계라뇨? 그 마술 그게. 응? 아,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게 하나냐고 지금 보여 주시는 게. 예. 하나 보여 주신다고 했었거든. 아, 한계. 아, 이게 좀 약간 잘못 이게 통역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그 쩐둥님 방송에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공개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마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25세 마술을 그만둘 생각이 있었어요. 왜요? 왜 그만뒀어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금도 공연이 없어요. 아예 망가져버렸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 쪽으로 잘 풀리게 된 게 쫀득님 방송 첫 번째 그 방송 때문에 이제 이게 이렇게 잘 된 건데 예. 그때 첫 방송할 때 진짜 제가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최고로 좋은 것들만 모아가지고 갖고 나갔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마지막.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아이들 키트로. 그럼 거. 점점 최저가 남았겠네요. 그러니까 최고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때 공개 안 된 걸로만 오늘 갖고 왔습니다. 에이? 하나는 아니에요 오늘. 네. 그러니까 다 저도 이걸 마지막이라고 또 생각하고 준비를 해와서. 아, 그래요? 왜냐면 이후에 이제 합방을 제가 안 잡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마지막이에요? 이게 거의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너무 많이 보여줬나요? 네, 그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겹치는 거 없었어요.
그럼 최저가 남은 거네요? 아니요. 그 공연 때 실제로 하려고 준비했던 것들. 코로나 그럼 최고가 남은 거네요? 네, 포스트로 남은 것들만 지금 남았어요. 역시 최초 공개하는 것도 있나요? 최초 공개하는 다 최초예요. 지금 준비한 거는 다 최초라는 게 뭐 하는 거야? 제이슨 무라즈야. 이거. 제이슨 무라즈가 이 거북이야. I Am Yours를 EBS에서 최초 공개했어. 기분 좋아가지고. 진짜 네, 그거야. 네. 여기 EBS야. 그게 안 됐는데 앨범이 안 나왔는데. 어. 그 최초 공개가 EBS예요. 지금 그런 거랑 같은 거라는 거죠. 제이슨 그렇지. 무라...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 같은 게 온다는 거야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하셨던 게 어떤 느낌인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 천천히 지금 손단이 아 그래요? 부산 갔다고 부산 PT였으니까. 아니 기대가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얘기를 다 나누고 나서 네. 굉장히 그 기분 좋을 때 딱 하면 네.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5살 때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네. 지금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철회하고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도 계속 하시겠네요. 이제 이거를. 네, 인제는 할 생각이 있죠. 아니 그리고 영어를 아까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막 좀 약간 좀 거기서 자유로워진 외국 영어권 나라에서도 하셔도 되겠네요. 좀. 원래 목표는 뭐였냐면 네. 제가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해외를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말이 안 통해도 심지어 영어도 잘 하시니까. 그 사람을 같이 가지. 그 누구야? 그 누구야? 빠니보틀. 그래도 돼. 그 사람 외국 잘 알음. 그쵸. 갈 때 같이 가지. 아 이번에 나갔을 텐데. 네 이번에 나갔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는 여행보다도 네. 제 워킹홀리데이 2년을 갈 수가 있어서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거리 공연을 하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야. 해외에서. 그럼 어디 그 호주야? 호주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도 되고. 보통 어디 가죠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하면 보통 호주 네, 치킨 호주. 공장 이런 거 생각 나는데. 맞아. 제 친구 거기 치킨 공장은 아니고 어디 공장 갔어. 돈이 꽤 많이 벌린대요. 거기가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괜찮아요. 예. 네. 돈 많이 모아간대. 오케이. 뉴질랜드도 하나? 뉴질랜드도 있어요. 뉴질랜드도 괜찮아요. 그럼 워킹홀리데이 2년 하면은 자기가 뭐 있을 곳을 잘 가정하는 건가? 개념이 뭐지? 네, 자기가 그냥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비자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마술도. 그게 있어요? 그 거기 일자리가 따로 워킹홀리데이 마술 부분이 딱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마술 일자리가 일은 일대로 하고 마술을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근데 이게 거리 공연하면 네. 사실 이제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네. 돈을 많이 받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행복해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이틀 일하고 5일을 놀거든요. 네. 그때 벌었던 돈으로. 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주말이랑 주중이 완전 바뀌었네요. 그렇죠 완전히 바뀌죠. 남이 쉴 때 일하고 저희 또 놀 때 이제 뭐 이런 게 좀 있기는 한데 월요일에 여행 출발 가능 남들 출근할 때 그렇죠 이러면서 대박이네 그냥 아침에 이런 술 마시고 싶은 그냥 술 한 잔 먹어버리고 자도 되고 편하게 나는 왜 이틀만 방송할 생각을 안 했지 큰일 났다 세상에 왜 그런 개념 이런 것만 배운다 굉장히 괜찮은 그런 그거 같고. 그러면은 외국 가면은 또 그쪽에 또 그 뭐지 로컬 마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주나 그쵸. 이런데 또 또 그게 또 있죠? 섞여서 또 퓨전 마법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겠다. 퓨전 마법이요? 요리처럼. 랑종 이게 태국 가면은 그런 거 또 섞이고 막. 랑종 영화 아니야? 네.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유명하니까 그냥 저주 내용은 알아요? 저주 하면 랑종이야. 아 그래? 어. 랑종이 저주야? 약간 뭐 그런 거야. 아무튼 그 하고 그러면 이거 대충 되면은 이제 외국으로 뜨겠네요. 아니요 뜬다는 표현이 한몫 잡아서 한몫 잡고 진출하는 거죠. 왜 뜬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나가서 이제 하려던 목표가 몇 가지 있었는데 네. 스페인 쪽에는 마술 대학교가 있어요. 아예 교육 과정에 있어서 한국에도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거기 이제 그 호주에서 돈을 모아서 워킹홀리데이로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네. 제가 유명한 마술사나 네.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하고 가서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 근데 정말 다행히도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해외 공연자들도 지금 할 일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술 정보들을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인터넷으로 네? 돈 받고 파는 걸로. 아 그럼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 방법이 없고 아~ 지금 공연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저도 그 강의를 등록하면 저도 알 수 있는 거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해외. 어 나는 모를래. 그래야 재밌게 볼 수 있으니까. 안 보잖아 어차피. 아 맛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봐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구조가 복잡해요? 구조가 엄청 복잡하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죽을 때 내 마술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개를 아예 안 하던 사람도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한 거 다시 보면 와 진짜 이거는 봐도 진짜, 너무 경이로워. 네, 봐도 경이로운 마술. 그러니까 아, 보면 제가, 오히려 경이로워. 제가 추구하는 유의 마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 마술은 여러분들이 보면 트릭을 알게 되면 이거였어? 이렇게 되잖아요. 허망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들은 알게 되면 더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있고 알면 더 대단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야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마술도 있다.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소영의 이 마술도 몰랐을 때는 이 엄지가 어떻게 이렇게 팍 떨어지지 했는데 트릭을 알고 나니까 경이롭다. 그래서 나도 이거 절대 선율이 안 가르쳐 주려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려고. 이거 진짜. 말이 돼 이게? 그 검지 손가락으로 하면 덜 리얼해요. 검지 손가락 진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 아 근데 이게 디테일의 차이야 이게 그죠? 호민이 형 했을 때 진짜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각도가 완전 어긋나가지고 누가 봐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흑마법사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건 또 달라. 그래서 그죠? 지금 간단한. 말씀하신 게 대마법사로 전직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큰 마법들 이제 아쿠메이지. 그렇죠. 아쿠메이지. 알겠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볼까요? 마술을 한번 볼까요? I'm Yours가 옵니다, 여러분들. 제이슨 브라즈가 앨범 발표 전에 기분이 좋다고 해서 실제 TV 방송에서 그냥 공개해 버렸던 그 I'm Yours 같은 준표 마법사님의 최대의 마법 그 지금 나옵니다. 화면 크기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아니면 더 확대할까요? 이거 좀 줬다 놔도 될까요? 요 의자 비싼 건데 그래도 요 위에 아우 아 여보세요. 예. 자 I'm Yours. 자 와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 I'm Yours가 여기서 공개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도구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공연 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도구가 동전하고 펜하고 카드 예. 이렇게 세 개를 예. 제일 많이 씁니다. 여기 치울까요? 네, 그거 잠깐 알았어. 앞쪽으로 치워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일단 카드를 이제 안 내가 괜한 짓을! 이거 의도적으로 넣은 건데 내가 괜한! 아니요, 의도적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동전을 치고 뭐 할 거냐면 저 뒤에 주머니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펜하고 동전 어디 가? 잠깐만. 바닥에도 없어. 바닥에도 아니. 아니 갑자기 들어왔어. 그래서 보면 카드가 없어지고 예. 동전하고 펜이 지금 다 없어졌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저 뒤에 있으면 신기하지 않을까요? 저 뒤에 에? 주머니 안에. 그래서 주머니 안에 보면 말이 안 되잖아. 주머니 안에 아까 없어졌던 카드, 펜, 그다음에 뭐야? 포탄이야 뭐야?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마스크. 어! 저 윗주머니 아까 붙어 있었는데 없어진 거 보시죠? 그래서 적극하게 나오게 된 아름다운 마스크입니다.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이거 챌린지. 챌린지. 이거 언제 여기 이거 있어? 그지? 그죠? 네, 이게 챌린지예요. 이런 걸 약간 챌린지처럼 해서 아 다시 보는 거야. 아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야 이게 진짜 대단. 이게 아니 난 이게 제일 놀랄게. 딱 근데 이게 왜 없어졌지? 없어지는 게 원래 앞으로 보면 이제 확 신기하긴 하죠 그런 게. 아 그러면 이거 다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제일 잘하는 거 예. 겁니다. 예. 이걸 제일 잘해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술보다 이런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움직여? 어디 파도를 타? 이거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 이거 보여주면 조금 더 좋아하고요. 와. 그다음 이거 보여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어? 역으로? 진짜 겁나 어려워. 올라갔잖아. 네, 정말 어려운 거. 그러니까 테넷이야 테넷. 이제부터 여기는 뭔데? 카드를 거꾸로 가는 거 섞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제가 진짜 빡세게 섞습니다.
똥손이라서 섞지도 못해. 아니 그 정도면 되게 잘 섞이는 아 그래요? 거. 네. 진짜 저희 날은 이렇게 섞는 게 진짜 제일 자연스러운 방법인 거 같아요. 핫토 하니까요 핫토. 카드 섞는 거 누구한테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크니모요. 크니모가 맨날 걸렸네. 맨날 화투로 그날 운세를 이렇게 보는 걸 하셨거든. 화투로 운세를 보셨다고요? 예, 예. 신기하네요. 그래서 일단 카드를 보면 카드를 완벽하게 섞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를 알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건 많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말년 작가님이 네. 멈춰라고 얘기해 주신 카드를 내장고 내릴까요? 아니요, 들어요. 네, 그 들고 있을게요. 참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부터 보여드릴 마술은 뭐냐면 카드를 고른 다음에 그 카드를 맞추는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맞추는 마술은 진짜 많이 봤잖아요. 네. 뭐 옆에 계신 분이 맞출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요? 하나, 둘, 셋, 네 장을 골라볼게요. 제가 어떻게 맞춰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실 수 있어요. 바꿀까요? 네 장 다 바꿔도 되고 아니면 한 장만 바꿀게요. 두 장만 바꿀게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안 바꿔요. 오케이. 그러면 도와주세요. 네. 멈춰야 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네, 다시 할게요. 멈춰. 다음에 두 번째도 해 주시면 돼요. 멈추라고요? 어, 네. 편하실 때 멈추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 더 해야 돼서. 아, 아, 아 네. 네, 이해했습니다. 멈춰. 그다음에 여기도 갈게요. 멈춰. 여기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카드 몇 장만 가져가 주실래요? 몇 장을 가져가요, 네, 제가? 그냥 가져가서 줬다 내 주시면 됩니다. 아, 내려주세요. 여기다 내려주세요. 그냥 내려 주세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네. 첫 번째 A는 1이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한 장이 있어요. 네. 9는 9장이라는 뜻이니까 1, 2, 3, 4, 5, 6, 7, 8, 9. 어? 8은 1, 2, 3, 4, 5, 6, 7, 8. 마지막 장소 하나, 둘, 세 장인데 3이 나왔을 때 여기서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좀 잘 멈춰야지. 아니 나 이걸 맞춰서 하면 어떡해. 아니 진짜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춘 거야. 내 뱀이야. 짰죠? 바람도 했죠? 아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니, 짰네! 안 쳤어! 안 쳤어! 아니 내가 제일 늦게 온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제일 늦게 온 거 봤잖아요 아까. 우리 커피숍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짰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방송 켜져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건 또 왜 여기 있어! 지금 뭔가 있어. 이거 뭔가 자꾸 이거 이건 같아. 어? 이거 같아. 제가 마시고 싶어서. 아, 씨, 뭐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카드에는 숫자 카드랑 영어 카드가 있어요. 근데 영어 카드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아, 나 나갈 때 짰대. 안 짰어, 우리 신간기 얘기했어. 영어 카드들 중에서. 네네네. 네.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뭐 일단 영어 카드 뭐 있는지 아세요? JQKA. 네, J 퀸 킹 A가 있어요. 네. 고 A는 근데 저기 하나가 나왔으니까 네. A 말고 다른 카드 뭐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얘기할까요? 두 번 얘기해 주세요. 다이아몬드 잭. 아 카드가 아니라 네. J 퀸 킹 중에 하나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집중하네. 퀸하고 킹 중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을 해요? 네 얘기해 주세요. 퀸. 퀸.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내장 꺼내놨거든요. 네. 여기 있어요? 아 뭐야 아이 제일 진짜 이럴 걸 진짜. 짜지 마 진짜. 아니야. 아 왜 바꿨지 내가? 아 재미없어 진짜로. 짜지 마. 안 짰어.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하면 안 돼요? 네, 네. 직접 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퀸을 여기다 잠깐 냅두고 저한테 멈춰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야? 되게 애매하게 멈췄어요. 아. 네,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숫자를 찾을 텐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한 번 더 멈춰 해주시면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맞죠? 여기서 네 장을 꺼냈는데 네. 만약에 이 네 장의 카드가 지금 5면 신기할까요? 아니요. 4면 신기할 것 같아요. 4요? 네. 5로 하시죠. 5가 더 신기할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네. 아 이미 정해진 건가? 네. 아 5인가? 근데 어쨌든 신기하긴 하니까요. 아 왜냐면 이게 뭉쳐있는 게 신기하잖아. 네 그러니까 뭉쳐있는 것도 신기하고 아까 섞으셨잖아요. 처음에 네. 카드. 네. 이게 5면 신기하겠죠. 네. 근데 더 신기하려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퀸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카드가 5가 되고 여기서 박수 쳐주세요. 아 잠깐만 5가 어? 나왔어야 되는데 어. 저걸 삑사리라고 합니다. 가끔 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가끔 이럴 수 있죠. 오 실패할 수도 있어. 네, 인간적인 면모 1점. 네, 근데 이제 아 근데 실패한 거야 아니면 뭐야 난 모르겠어. 흔들면 바뀌어. 봐봐. 아이 진짜 흔들었어. 아니잖아 실패한 거. 흔드니까 바뀌었어. 아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 되게 실패한 거. 아니 지금 봤어요? 지금 흔드니까 5로 바뀌는 거? 실패한 척했어. 아니야 실패했는데
그 AS 억지로 그, 바꿨어 마법으로. 아 그러니까 그 후속 대책도 있는 거야 이 마법에. 미쳤다 이거 진짜. 안 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신기하다. 마술을 하라니까 마법을 하고 있네. 아 나 짰나?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인디. 나 짰나? 안 짰나? 신기하네요. 혹시 진전 동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동전이요? 주머니나 아니면 근처에 동전 빌릴 수 있을까요 하나만? 나 동전 없는데. 아 괜찮아요. 카드가 있네요. 신기하네. 뭐야? 마술 쏘세요? 그 주머니 안에 카드가. 로티 댕겨. 너 왜 그러냐? 왜 손버릇이 안 좋냐? 뭐야? 이게 왜 있어? 짰네. 짰어? 주머니 안에 왜 카드가? 나 동전은 없어. 어. 맞춰봐. 다 움직이지 마. 7. 범인은 이 안에 있어. 6. 4. 2. 맞춰봐. 지금 시간 다 걸리는 것 같은데? 주머니 왜 안에 왜 카드가? 그러니까 왜 카드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너 원래 와! 아니 왜요? 왜 이게 신기한 거죠? 두 개가 아니 같은 게 아니 왜 놀러 가신 거지 방금? 오! 또 있어! 아 아니구나. 아씨 진짜 호들갑 떤다. 난 호들갑도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좀 호들갑 떴네. 아 알겠어. 이거 누가 내 거지? 제가 동전이 하나 있어서 제 거를 잠깐 빌려드릴 테니까. 뭐야? 밑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아 네네. 아 이따가 좀 쓸 겁니다. 네. 신기하게 쓸 거라서 잠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저 카드는 뭐 마지막에 쓰이겠죠 어떻게? 어 예. 진짜 신기하네. 기념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골라요? 네. 나 짠. 한 장만요? 네, 한 장만 골라서 아, 주머니 네.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 주머니요? 네, 직접 넣어주세요. 전 보지 말고요. 주머니 안에 카드 들어가는 거 신기하셨죠? 이거 한 번 왜 해볼까요? 있지? 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카드를 1, 2, 3, 4, 5, 6, 7, 8, 9, 10 10장 딱 쓸게요. 1, 2, 3, 4, 5, 6, 7, 8, 9, 10 어. 주머니 안에 넣어주세요. 이거요? 네. 네, 곧다 넣어주시고 자 11장 됐어요. 네? 12장 됐어요. 한 장 더 넣어볼까요? 13장 됐어요. 세보실래요? 한번? 말이 안 되는데? 아씨 두께가 13장 두께야. 아니 10장 넣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나 왠지 나 알 것 같아. 일곱, 여덟, 아홉, A부터 킹까지 세트로 그러나? 있을 것 같아. 짜지 마. 13장이잖아. 아니요. 13장 아니요. A부터 킹까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주머니 안에 넣어 주세요. 진짜 주머니 안에. 연기 잘한다. 조수 잘하네. 아, 짜지 마. 멈춰 주세요. 멈춰. 킹이 숫자로 몇인지 아세요? 13 정도 되나요? 13. 13장 넣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아, 13장을 든다고? 13장, 네, 너무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넣어 주던데? 그래서 해보시면 아 뭐야 카드가 많아졌죠. 그래서 하나씩 세보시면 밑에다 넣고 세.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카드가 왜 들어갔냐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서 제가 연습하고 이러고 있다가 남의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요?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세보실래요? 아니 한두 장 들어간 게 아니고 두 배가 됐다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여섯. 스물여섯 장. 네, 이게 제가 이게 늦었어요. 아까 맞죠? 13장에서 13. 네, 복사. 그래서 킹. 아, 봐도 돼요? 네, 카드 봐도 보셔도 돼요. 카드 뭐 정렬되거나 그런 거 원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정렬되진 않았어요. 아, 안 됐어. 네, 아, 안 됐어요. 아 왜 늘어나지? 미쳤다. 근데 이 마술이 이 파트의 마지막 마술이었어요. 왜 그런지를 저희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침착맨님 혹시 몇 년생이세요? 저 83년생이요. 1983년생. 그 다음에 생일이 며칠이세요? 12월 12. 퀸은 12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퀸이 12. 그 다음에 5일 맞으시죠? 작가님 생일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동전 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빌릴 동전이 없어서 이 동전 사용했어요. 밑에 넣었죠? 몇 년생이세요? 저 81년생이요. 81년생. 보실래요? 동전? 그래서 동전을 정확하게 보면 81년도 동전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보면 81년도 100원짜리야! 81년도 100원짜리예요.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 9월 26일입니다. 어? 주머니 안에 있는 카드 한번 꺼내보실래요? 아이 말도 안 돼! 아이씨! 아니 이거 옛날 동전이라서 이거
잠깐만 침 장면 나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그래서 9월 그리고 이 카드가 몇 장이라고요 지금? 26장? 네, 26장. 그래서 짜지 마. 안 짰어. 나 진짜 안 짰어. 진짜 재미 하나도 없어. 짜지 마. 진짜 안 짰어. 이 배신자야. 아 진짜 안 짰어. 아니 솔직히 속일 사람이 따로 있지. 솔직히 이 두 배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안 짜고 못 하잖아. 어떻게 두 배가 늘어나 한두 장이 몰랐는데. 아 박수. 네, 고맙습니다. 야 아니 잠깐만. 근데 이게 구하기도 힘들어. 81년도. 저 파란색 박스랑 빨간색 박스 중에 뭐가 좋으세요? 저 파란색이요. 파란색. 예. 아, 또 안 또 있나 봐. 안 끝났어.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바꿔드릴까요? 네 빨간색.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하면 마스크가 또 어느 순간 보면 마스크가 고맙습니다. 씨 여긴 없어. 아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나요? 괜찮아. 아, 해도 돼요? 네 그럼요. 아 여긴 없어.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요. 아, 진짜 이제 홀린 것 같아. 뭔가. 이게 뭔가 정해져 있는데. 성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어디서 구해요? 제5공화국이라고 써있어. 저 동전이요? 네. 저도 모르겠어. 나 50대 태어났어. 감사합니다. 너무 아 난 왜 화가 나지? 심술이 나고? 이거는 그럼 뭐지? 이건 뭐야? 뭐 나중에 쓸 때가 있겠죠 어딘가. 방송사고가? 이거 방송사고인 것 같은데? 아 내가 하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나는 봐봐. 나는 딱 보면 짠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짰어. 나 진짜 안 짰어요. 너무 신기해 진짜 주편님. 다행이네요. 아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워. 여기 이게 여기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가 굉장히 이거 하나 더 보실래?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끝도 없이 있어요. 사실 시간 따지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1시간, 1시간, 2시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진짜 거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를 짜와서 그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야 오늘 방송 은퇴 무대죠? 아니요. 아 오늘 다 하고 이제 은퇴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가시는 길 화려하게 한번 다 태우고 가시죠. 네. 요거 카드를 앞뒷면으로 이렇게 섞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나 못 참아. 나 이런 거 못 참아. 아. 그래서 아까 고르셨던 그 구 카드가 뭐였죠? 구 카드가 아까 스페이드였나? 스페이드였던 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사인 한 번만 해주실래? 아 여기 낙서해도 돼요? 네, 낙서하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양식껏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인을 받았죠. 네. 그다음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뒷면인 카드 중에 하나만 손가락으로 눌러주실래요? 그래요? 뒷면, 뒷면. 앞쪽으로 좀 갈까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거 맨 위에 있는 거. 네. 보통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다른 걸로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앞으로 좀 이렇게 펴드릴 테니까. 최악의 관객이죠? 아니 괜찮아요. 그래요? 이거 난 이거 난 이게 무조건 좋아. 난 이걸 할 거야.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또 바꿔주셨다. 아 왜 자꾸 이거 트롤 그만해. 아 이거 이거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트롤이야 트롤. 그래서 지금 나는 시청자 대변. 이건 사측. 굉장히 카드를 많이 지금 바꾸긴 했는데 여기다가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기다가? 네. 지금 사인 해주시면 카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 아 왜 또 트롤해? 왜 주호민을 써 여기? 또 트롤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 카드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잘 집어넣겠습니다. 네. 카드 막 섞여 있는 거 보이시죠? 내 거 하트 큐? 내 거 하트 큐야? 네. 그다음에 하트 퀸하고 스페이드 9 두 개 네. 기억해 주십니다. 네. 이런 거 못 참는다고 하셨죠? 네. 하면 어? 카드가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어 이거 안 됐어 이거 안 됐어. 네, 근데 이게 안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아, 지금 첫 번째로 골랐던 카드 사인된 카드. 그러면 이제 사인이 사인이 되죠. 두 번째. 두 사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맞게 되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이게 다 뒤집히지 이게? 뭐 앞뒷면이 전부 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와.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한 번만 덮어주실래요? 이렇게 한 번만 덮어주세요. 저도요? 네 카드를 덮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됐어요. 보실래요? 말도 안 돼. 카드 보시면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말이 안 되잖아. 어? 아니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저도 놀랐네. 그래서 보면 어? 카드가 아까 두 개였는데 내가 들 때? 붙어버렸어? 네 그래서 양면이 됐어요?
한번 보여줘봐. 이건 내가 잘한 거 아니야? 진짜 한 장이죠. 두 장이 붙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떼보시면 사인이 됐어. 사인이 됐어. 네, 사인이 지금 양쪽 다 돼 있는데 사인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 사인 맞아. 이것도 내 사인 맞아, 주호민. 어떻게 된겨? 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한 장이야. 아, 이러면 안 되죠? 네. 괜찮아요. 그래도 되는데. 아, 아니, 나는 깜, 시청자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 신기하네. 어떻게 붙인 거지? 진짜 신기하다. 그러네요. 배가 좀 아니야. 나와 있는 게 여기 아니야. 여기에 든 것 같은데. 이건 마술 아니야. 마술 주머니 같은데. 아니야, 이거 마술 아니야. 어, 완전 딱 붙었어. 근데 이게 사인이 어떻게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애초에 한 장이었던 거 아니야? 이 마술이 진짜 제일 좋은 게 연인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나서 헤어지면 네. 떨어진다고. 지금 아. 헤어지실래요? 물어보면 아. 그게 그렇게 네. 행사 나가서 아 이렇게 네. 또 어떤 또 턱 네. 돈 안 낼 수가 없네 그러면. 그렇죠. 이건 진짜 연인분들한테는 참 좋은 진짜 하, 대단합니다 진짜. 진짜 신기하셨나봐요. 다행이다. 아니 채팅창도 지들도 모르면서 막 뭐 크크크 어? 뭐 이러면서 지들도 어리둥절하면서 평상심 유지한 것처럼 크크크 어쩌라고? 아까 차돌 먹어가지고 능지가 떨어졌대. 아까 점심 아 차돌 먹었어요? 차돌 먹었어. 아니 마술 보기 좋은 자세야. 아 진짜 대단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네. 김우중 씨라고 있어요. 단군님 캐스터 게임 캐스터 단군님인데 네. 그분은 이거 한 20배 호들갑 떨어 진짜로. 나 오늘 단군 방송 보고 왔는데 호들갑 장난 아니더라. 개 호들갑 떨어 진짜. 마술 공연 보러 갔는데 네. 직박이 형이랑 같이 가가지고 봤는데 어이 무슨 그 어 숨 넘어가. 근데 오히려 그러면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아 호들갑 너무 떨려. 오히려 거리 공연 때는 사람이 반응이 좀 없는 게 더 나아요. 아 그냥 어디 동작? 응? 아니 왜냐하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터져야 되는데 아~ 보통 그런 사람들은 더 터질 수 없으니까 네, 한두 개 이렇게 하고 뒤로 공연에 갈수록 지쳐요 점점. 아 끝까지 그러시는 분은 진짜 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이것도 나름의 어떤 소설처럼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는데 그쵸, 이렇게 좀 쌓아서 이게 완전히 터져야 되는 승이 승각기도 전에 막 이걸 하면 나중에 안돼 지쳐 승이 나왔는데 지쳐가지고 이러고 이게 멍하니 보면은 힘 빠져 보통 그렇게 네, 그, 보통 그러고 있어. 아... 보통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쯤 되면 어 트랜스포머 영화가 그래요. 진 빠져서. 처음에는 신기해 막 근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잘 때도 있어. 아 펑펑 터져서. 어 너무 터지기만 하니까. 아 이건 제가 한 마술입니다. 네 신기하네. 채팅창 제가 없애는 마술. 시즈본보인데 졸려 트랜스포머. 요거는 후민이 형이 아까 말을 했는데 처음부터 원래 하나인 거 아니요? 라는 그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사인이 너무 그거야. 본인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그건 거지. 뒤에 있는 거를 알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뒤에 있던 게 왜 봤는데 왜 이게 있냐는 거야. 그때 당신이 짰기 때문이지. 아니지, 왜 짜? 안 짰어요, 진짜. 와,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승질을 왜 내냐고? 속아서. 아니, 지금 속는 거 싫어해. 바보 됐잖아. 지금 두 아니, 명이 짜가지고 어, 그렇게 되니까. 예, 바보가 돼요. 즐거운 거지. 재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 잘 봤습니다. 아, 그래서 참 이 카드를 고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스페이드 왜 나왔는지 궁금해하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미리 오기 전에 예언지를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확히 써놔서 제가 정확하게 작가님이 고르신 카드는 고스페이드 그리고 네. 퀸하트를 퀸하트. 골랐고 네. 그리고 주머니 안에 있던 이 스페이드는 도대체 어떤 용도일지 되게 궁금해 하셨잖아요. 예. 제 거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지금 써놨다고요? 네 거기 써놨습니다. 아 이거 편집자가 지금 썼구만! 경고드리겠습니다. 호들갑 경고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자, 호들갑, 여러분들 호들갑 떨 일 아닙니다. 예. 아직 몰라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보고 나서 호들갑 떠세요. 아직 호들갑 떨 때 아닙니다. 자, 자 함께 볼까요? 네. 김준표라고 치어 주시면 거기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말도 안 돼. 검색을 하고 채널 들어가서 채널 들어가고. 하트 킹이 전부 들어. 어우 씨바 제이네. Sorry man. 맞을 현상 중에 최고. 그래서 침착맨 작가님은 퀸하트, 휴민 작가님은 구스페이드, 주머니 안에 있던 되게 애매한 카드 이스페이드가 수정됐는데? 네. 어? 2시간 전 수정됨? 2시간 전에 수정된 거야? 아 어쨌든 신기합니다. 아, 저 왜 수정이 됐냐면 네. 이스페이드를 꺼내실지 몰랐어요. 아! 리트롤링까지는 예상을 못하신 거예요. 저거 수정 지금 하면 지금 했다고 나올걸요? 그래서 미리 2시간 전에 알긴 알았다는 거죠.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네, 저거 지금 쓴 거 아니에요. 진짜 2시간 전부터 저 상태였어요. 저거 다 검정 치마선 블랙홀과 3만원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쓰신 건가요? 네, 다 저거 예언지예요. 아 예언지구나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무슨 간첩인 줄 알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지령 네. 같은데. 네, 다 끝나셨으면 지워주세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준표 선생님 활동 더 이상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클라스가 있네요. 7월 8일. 네, 그날 오픈해가지고. 뭐 10닭전인가요? 이거 뭐죠? 아니요. 아 이것도 하나. 소대장님입니다. 아 소대장님. 네. 아 소대장님. 10닭전은 뭐예요? 아 10닭전이 뭐예요? 아니 뭐 닭전, 닭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 우정익님 채널. 합방을 많이 하셨네. 네, 합방이 엄청 많았죠. 야 여기 뭐 진짜 뭐. 간첩 채널 같아. 이 지워다 이거 저거. 아니 우리 의심받잖아요 저렇게 있으면은. 아 우리도 의심받잖아. 야 이거 놀랍습니다. 굉장히 야 이거야. 이게 이런 어떤 유명한 사람 이런 말이죠.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그렇죠. 전 지금도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누가 했어? 소크라테스가 하지 않았나? 아 그래요? 의심하고 아 데카르트가 했습니다. 아, 데카르트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데카르트가 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이런 상이 좀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상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 뭐야? 아 곧다 내려놨어요. 제가. 아유 진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이런 거죠. 아, 나 이거 갑자기 들었는데 여기 있어서 아, 난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어? 아, 왜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내가 뭔가 한 거 아니죠? 어우씨, 뭐 알겠습니다. 아니 나 꺼내놓을래. 선물입니다. 그거. 아, 그래요? 네, 갖다 뭐 광 예 걸어두셔도 좋고. 이거 진짜 기념이다, 기념. 아, 알겠습니다. 조심히 조심히. 진짜 귀하다. 좋습니다. 자, 여기다 놔요. 네. 이렇게 한거 집중. 형 개딱지나 나야지 무조건 나야죠 개딱지는 뿌빠뽕 커리 먹고 하나 챙기자고. 이거 진짜 이게 뭐 공연하시다가 뭐 진짜 저보다 호들갑 더 떠는 사람 많죠 진짜. 좀 사실은 이 정도다. 예를 들어 내가 마술을 하는데 좀 그만 좀 떨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다. 뭐 보통은 네. 20대 초반 중반이 좀 많이 그렇죠. 아니 그래서 초반 때는 네. 그런 반응이 좋았어요. 아, 왜냐면 흑인들한테 마술 보여주면 왔다 막 이러고 막 뛰어나다가 아까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런 거 좋잖아요. 네.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걔네는 돈을 안 넣어요. 이게 가서 뭐야 하고 가. 네 그냥 가버려. 뭐야. 그러니까. 저게 왕경이. 아 진짜 호들갑 떤다 쟤. 아 진짜 너무 호들갑 떨어. 그래서 인제는 인제는 그냥 호들갑 안 떨고 그냥 조용히 공연 보고 만 원 넣고 가는 사람들이 더 좋아. 그래서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공연 보는 걸 더 좋아하긴 해요. 뭔가 이게 좀 너무 호들갑 떨어도 흐름이 끊깁니다. 네? 알았어요, 이 사측? 아니야. 나는 진짜 사측 회사측 짰다고. 나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나 지금.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도네이션. 중장년이기 때문에. 아니요. 오. 저는... 이거 신세계 상품권 1,000원짜리인데요. 3,000원.
아니 꺼내세요. 아,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제가 정확하게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신세계 상품권 3,000원짜리 뭔지 알아요? 행사에서 영수증 이벤트로 받은 저런 거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저런 거 저거 먹으면 태산이야. 네. 그러지 마. 아무튼 굉장히 어 그리고 진짜 소인된 거는 꺼내는 척 하다가 안 꺼냈어 결국. 이따 드려. 천 원도 안 꺼냈어. 이따 드려. 알겠습니다. 자, 뭐 또 혹시 또 있을까요? 뭐 또 아, 근데 예언지는 끝나서 이제 편하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편하다 이제. 편하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카드 있으세요? 저 있어요. 뭐예요? 스페이드 에이스요. 스페이드 에이스. 어, 진짜 신기하다. 그림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스페이드 에이스라는 카드를 그 대장 카드. 우리나라는 좀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 스페이드 A라는 카드가 지금 중간에 어딘가 들어있겠죠. 진짜 신기하다. 호텔감 좀 떨지 마. 이건 내가 사수한다. 예. 네. 뭐라고 하세요? 스페이드 A라는 카드가 지금 중간에 어딘가 들어있겠죠. 있겠죠? 네, 어딘가 들어있겠죠. 그 고 카드를 어떻게 찾으면 신기할 것 같으세요? 어 여기서 나오면 위 주머니 안에서요? 네. 잠깐만 많이 안 되잖아요. 아, 아니 많이 안 되잖아요. 카드가 이렇게 <다 되는 거. 웃음> 아 진짜 웃긴다. 아니 뭐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이걸 사수한다고 했는데 왜 그거 하나도 사수 못해? 딱 한 장인데. 아유 진짜. 어, 선생님 그 호민이 형 팬티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아유 그건 혹시, 안 돼요. 혹시 그건 안 돼요. 아 그거는 곤란하기 때문에. 네. 할 그쵸. 수는 있지만. 아니 근데 사실 그런 류의 마술들이 되게 재밌기는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손수건 두 개를 꺼내서 여기다가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걸 땡기면 이제 속옷이 나온다든가 이런 류의 마술이 있는데. 아, 아니 옛날부터 되게 많이 사용됐던 마술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마술들을 아예 안 하게 된 계기가 저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재밌다고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까내리면 그것만큼 웃긴 게 없다. 근데 제가 그러다가 잘못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그런 공연을 보러 가면 아,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엄마를 불러서 그렇게 공연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약간 좀 너무 바보 만들고 그러면.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류의 마술을 아예 안 해요. 공연 때 알아서 바보가 돼주는데. 아니 그리고 특히 의도 안 해도? 제일 형이 더 바보예요. 이 안에 넣고 손놓은 마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그 속옷은 네. 일반적인 걸 넣지 않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진짜로 색깔이 같았다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 비키니한 막 이런 그 유니크한 네, 그 막 하와이 무늬 그려져 있는 그런 걸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진짜 공연 때 이걸 딱 열었는데 네. 진짜 진짜 여자분이 그걸 입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실제로 나오는 유니크한데 건 아닌데 유니크한 걸 그 유니크한 걸 입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봤던 공연이었어요. 아 그럼 너무 그래서 바로 뺨 맞 아 바로 네, 바로 싸대기 네, 바로 그냥 싸대기 맞고 그건 진짜 그래 이게 0%는 아니니까 그럴 진짜 수도 그럴 수 있어요. 공연을 그걸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그 맞은 마술사는 의기양양하게 절대 못 풀겠죠 이 트릭을 이러면서 이제 막 하겠네요. 아니요 그냥 망했죠 공연. 아니 그냥 뺨 맞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가뿐싸지 가뿐싸. 네, 분위기 싸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걸 앞에서도 할 수가 없잖아 이 트릭. 마술인 줄 알았는데 속옷에 손을 댔어? 이렇게 얘기가 돌아버리니까 또 완전히 행사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생각 자체가 많이 알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닫았더라면 안 됐겠죠? 안 됐을 수 있죠. 안 돼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고. 아 그래? 아까 이렇게 할 걸 왜 이렇게 안 했지? 아 여기에 기안84 데리고 왔으면 진짜 개판 만들었을 나는, 것 같아. 걔는 안 데리고 왔는데 나는 너무 짰다는 게 좀 알겠어. 심창맨이 평소에 이 주머니 있는 옷을 안 입어. 근데 오늘따라 입었어. 그리고 내가 이걸 넣었어 아까. 짰죠? 아 그리고 내가 아까 이거 굳이 넣으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넣었어. 짰죠? 뭘 짜요? 내가 넣었지. 아니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마술의 양상이 이제 네.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동전 뭐 없어지고 귀에서 나오고 막 이런 유의 마술이었다면 네. 이제 영상으로 마술을 보니까
그걸 이제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저 손에 동전을 쥐지 않고 있었구나. 그냥 나오는 척을 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술 프로그램에서 마술을 일반적인 걸 해버리면 사람들이 걷다가 댓글을 막 난리를 쳐요. 어? 저거 지금 넣었네. 저거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얘기가 많이 돌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마술사들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릿속으로 카드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그럼 맞추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아.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그치. 근데 문제는 짰네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냥 끝나거든요. 모든 마술이. 아. 그래서 점점 극찬이야. 짰네는. 네, 극찬이죠. 이제 아. 극찬인데 짰네가 극찬이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밖에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가 아. 좀 이게, 어렵긴 하죠. 이게 결국은 아무리 이게 마술을 해도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0.25 배속이 있어서 아. 요즘에 이제 그거 돌려보고 아는 사람들이 진짜 그거, 많아요. 그거네 완전 그 아 이 새끼 핵 썼네. 근데 계좌를 핵이야 그냥. 그렇게 말하고 짰죠. 안 짰어요 진짜. 학문낭이나 짜줘. 죄송해요. 네, 채팅창에 나왔죠. 네, 채팅창에 나왔나요? 채팅창에 네. 누가 학문낭이나 짰죠. 짰죠. 학문당 짰죠. 학문당 짰죠라고 한 사람하고 짰죠. 안 짰어요, 안 짰어요. 나 처음 봤어 오늘 저 사람. 근데 왜 저 처음 본 사람하고 주거니 받거니? 아 웃기잖아요. 갑자기 뭐가 웃겨? 학문당이 나오는데 안 웃겨. 하나도 안 웃긴데. 아니 드립으로 근데 저렇게 이런 것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학문당 짜조는 아마 좀 약간 치기 어려운 드립이겠지만 네. 요즘에 짰다 짰다 그러면 네가 저녁에 먹은 음식이 짰겠지 약간 이런 느낌. 받아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하는 편이긴 해. 아 짰다 짰다 하면은 네가 네 저녁에 먹은 음식이 짰겠지. 네가 네. 나트륨을 많이 처먹었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해서. 극찬이야, 극찬 진짜. 짜고 쳤다는 그죠, 진짜. 지금 극찬이죠. 아, 나 같으면 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어, 짜서 짜서 계속 하면 나 내가 마술사면 좀 노이로제. 꼴보기 싫을 것 같아. 형이 좀 자제를 좀 하세요. 짰다는 말은. 난 짰다고 안 했는데. 좋네요. 혹시 또 있을까? 한 번 더 해볼게. 아 근데 전에 했던 거 또 해도 되는데? 맞아 해도 돼요. 뭐 해도 되고 상관없어서 네. 오늘은 우리도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거든요. 이야기 난 한 열 번씩 해. 그러니까 이제 마술의 방향성에 관련돼서 아까 짰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해외에서 최근에 이제 제일 성공했던 공연이 네. 마술 공연인데 1시간 반 동안 마술을 4개밖에 안 해요. 어? 근데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그냥 이야기를 들려줘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인제 마술도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스탠드업 코미디는 아니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술을 그냥 섞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 또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네. 그 마술사가 공연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이 자기 인생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모아가지고 엑기스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미국 가서 그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 구절이 너무 머릿속에 남아서 그때가 25대 네. 25가지 지금까지 모든 했던 마술 기술을 모아서 마술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마술 이름이 25-21라는 작품이요. I'm yours로 하죠. I'm yours. 21는 뭐예요? 아, 21부터 제가 마술사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연도가 21살이거든요. 아. 그래서 집중하세요. 이게 진짜 엑기스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원래 자우림 노래에 맞춰서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그 아이유 노래 중에 23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어리시다. 그러니까 진짜 어그리하다. 즐겨 제발 즐겨. 깨려고 하지 마. 야 이거 좀 봐봐 지금 야 이거 좀 봐봐 에이스만 나왔어 나왔는데 안 보고 있어 에이스만 나왔다고 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살 때 처음으로 이제 마술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나와? 에이스 전 이건 그리고 마술보다는 조금 기술에 가까워요. 그래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에이스 이렇게 넣었는데 왜 여기로 나와? 에이스 4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에이스 4장 네. 에이스 하나 클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높이 됐는데 아래에서 나와 통과해서. 아, 뭐 어떻게 된겨? 뒤집었는데 왜? 먼저 왜 이래? 어떻게 된겨? 중간 중간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서 봐도 모르겠어. 하나 넣고 두 번째도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도 집어넣고. 난 뇌정지 온다 진짜. 마지막 하나. 이렇게 하면 카드 하나가 뒤집어져. 어? 아까 그 주머니에 있는 카드네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 퀸은 12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면 이제 에이스가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에이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에이스만 계속 찾아내고 있어. 네. 뭔가 이동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에이스 4장이 이제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그 에이 4장을 중간에 잘 섞고 이번에 카드를 제일 완벽하게 섞을 거예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카드를 앞뒷면으로 이런 식으로 섞을 거예요. 보면 어떤 카드는 앞면, 어떤 카드는 뒷면으로 지금 섞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사이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섞으면 상대적으로 아까 그냥 카드를 섞는 것보다 에이스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카드를 딱 덜어서 에이스 하나를 찾고 쭉 펼치면 에이 내장. 와! 하나, 둘, 셋, 4장. 네, 지금까지 보시면 이게 왜 25년의 기술의 집약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카드가 모든 순서대로 전부 다 돌아오게 되는 프리셀이야. 아름다운 마술입니다. 와! 지금 그 A부터 K까지 순서대로 네, 정렬되어 있어요. 순서 보면 그 윈도우 카드 게임처럼. 와, 씨. 어떻게 이걸 섞으면서 정렬했지? 이거는 그거다. 뭐 그 기술의 영역이다. 이건 기술이야. 기술의 영역이야. 이걸 연마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손에서 피곤하게 이거를 이건 연습 진짜 많이 해요. 피 났어요? 난 적도 몇 번 있긴 해요. 왜냐면 제가 손이 작아서 잘 안 돼요 기술이. 그 왜 나냐면 여기 돌가루를 섞어서 그래요. 여기 돌가루가 섞여 있다고. 매끈하게 하려고 돌가루 섞는 거야. 아, 그래? 그래? 돌가루 때문에 베인다고 그러던데? 돌가루? 돌가루는 뭐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 종이에 원래 돌가루가 좀 들어가요. 아, 매끈하게 그렇구나. 만들려고. 그 돌가루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종이는 돌가루 넣어서 베인대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카드에 많이 베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연습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피가 나고 있어서 나 이거 피 왜 났지? 아~ 보면 아니 근데 손이 진짜 작으세요. 이게 손이 큰 게 유리하죠.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뭐 항상 그게 핸디캡을 극복하시고 하시네요. 타짜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다니던데 이렇게? 그거를 연습하게 하더라고. 근데 이게 자세가 어색하잖아요. 자세가 그 조금만 어색하면 다른 걸 들면 돼요. 아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네. 아 이렇게 엄청 잘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기술 좀 보여드릴까요? 아 그래요? 기술이 7단계가 있거든요. 밑장빼기라는 그 관련된 이제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7가지 단계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카드를 좀 섞고 밑장빼기. 일단은 기술의 시작은 카드 한 장을 컨트롤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한 장을 킹 다이아몬드로 예를 들어서 한번 네? 해볼게요. 그래서 카드를 섞고 이렇게 섞으면 제가 킹 다이아몬드가 몇 번째 있는지를 알아요. 예. 어떻게 알죠? 손 감각으로 지금 위에서부터 14번째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걸 정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1단계예요. 이러면 아니... 이제 기술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1단계라고요? 그래서 지금 킹 다이아몬드 어디로 가는지 잘 보시면 돼요. 지금 킹 다이아몬드가 어디죠? 여기요. 네. 그래서 아니요. 뒤집어서 보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 아 밑장 빼기요. 네, 이게 2단계입니다. 아무리 섞어도 안 섞여. 아무리 섞어도 안 섞여. 이게 밑장 빼기는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섞지 않는 거였어. 형 한번 해봐. 형 한번 해봐. 아 못해 못해 내가 보이게 하고 단계가 뒤에 더 있어서 조금 더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2단계까지 이제 이런 밑장 빼기가 되면 이제. 실제로 밑장 빼기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뭐야? 근데 퍽퍽하고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3단계쯤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어떻게 찾아요 그럼? 아니 이게 진짜 팅? 똑같은데 겨우다 진짜 열받네. 아니 왜 이렇게 어들가붙더러. 아니 보고도 안 믿기니까 그러지. 뭐 이거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아까는 보면 카드 딱 하나만 저희가 건드릴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 정도가 되면 이제 다른 카드도 이제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카드를 정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진짜 손이 눈보다 빨라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카드를 좀 정렬을 하고 이제 제일 어려운 기술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카드 모양 중에 제일 높은 모양은 스페이드예요. 네. 그 스페이드라는 모양을 지금부터 제가 전부 다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됐다. 수전이다. 수전. 스캠. 어떻게 찾아? 어떻게? 그냥 감각으로. 간혹가다 모르면 살짝 실수인 척 뒤집어서 찾기도 하나요? 좀 제끼해서? 들켰나요? 지금 아까 헷갈려가지고. 헷갈리면. 오.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페이드만 전부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와, 혹시 여기도?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또 자꾸 막 건드네? 이 안에 있는 거 건드려! 너 살마저 그러다? 지금 보면 아니, 건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순서가 안 맞잖아요. 네. 지금 아까 썼던 기술로 순서를 이렇게 한번 맞아볼게요. 아니, 그래서 방금까지 엄청 섞여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밑장 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술로 이제 전부 다 정렬이 되고 이것도 기술로 전부 다 정렬이 되고 기술로 정렬이 되고 어, 나 아까 뒤집었을 때 안 봤거든. 아 지금 또 정렬돼 있어. 나 앞에만 봤거든. 와, 근데 이거는 안 했는데도 이렇게 되네? 진짜 맞아. 뺄 때 그렇게 빼는 거예요. 뺄 때 어떻게 빼야 될지를 제가 정확히 아니까 빼는 걸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호민 작가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아, 어떻게 해요 이거를? 흉내도 못 내. 내가 한번 해볼까? 네. 이 원리가 뭐예요? 빼는 원리요? 카드를 느낀대잖아. 느낀대잖아. 자, 섞어 보세요. 제가 섞어요? 네. 섞었어요. 자. 일단 안에 뭐가 있는지 봐. 네. 봐야죠. 자, 이렇게 봐요. 뭐 하는 건데요? 어? 네? 어? 어 이거 어? 이거 아까 나왔던 카드네요. 지금 한 거야? 응. 아 이거 못 하겠네요 이게. 아 어렵기는 해요. 생각보다 처음 해보면 이거 마스터하려면 몇 년 하신 거지? 몇 년이에요? 어 이 지금 마지막 거는 근데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지금 제일 어려운 거라고 하셨어. 근데 마지막 거는 진짜 어려워서. 제가 보통 얘기할 때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쉬운 걸 보여주더라도 어렵다고 얘기하면 진짜 어렵게 보이거든요. 응. 근데 지금 보여드린 거는 진짜 다 어려워요. 어렵긴 해요 진심으로. 아... 보이는 것도 어렵고 계속해도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해도 못하는 사람은 재능이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손이 좀 예민해야 돼. 감각이. 네, 감각이 진짜 예민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이런 마술 말고 기술을 알려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바에서 일하시다가 병 깨졌는데 그게 손에 잘못 다쳐가지고 이제 옛날에 했던 기술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기술이 아이고. 되게 디셉티브해서. 아니 그리고 심지어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베인 건데도 감각이 달라졌구나. 네, 감각이 달라져서 아. 원래 연습했던 거랑 다르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할 때 순서 맞추기 위해서 네. 두 번째 거를 해서 순서를 자기가 맞추는 것 뿐이지 기억하는 건 맞나요? 네, 손으로 기억해서 내릴 수 있는. 그래야지 이게 자기가 뺄지 위에서 뺄지 안에서 뺄지 정해서 빼지. 그렇죠. 약간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부터가. 그러면 이 카드가 세 벌로 들어가면은 진짜 어렵겠네요. 세 벌로 들어가면 카드가. 카드니까 세 개를 쌓아놓고 한다는 말이죠. 세 개를 해서 예, 하면. 아, 세 개는 손으로 들고 뒤를 못해요. 왜냐면 카드가 높아져서 보이거든요. 이럴 때. 그리고 그거는 기계에 넣고 하죠 보통.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서 요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알려드린다기보다도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카드를 맞추는 마술이 있잖아요. 네. 그 마술들 중에 사실 생각해보면 가능한 방법인데 아무도 안 쓰는 방식이 있어요. 카드 하나를 골라요. 이 카드가 뭔지 모르죠? 네 모르죠. 카드의 숫자를 전부 다 더하면 365예요. 아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빠지면 네. 다 더했을 때 이 카드의 값이 나오는 거죠. 365인데 이 카드 숫자를 빼면은 빼진다고. 이해되시나요? 아 진짜 차돌 먹었어요? 무슨 말이죠? 한번 이거 까봐요 한번. 그러니까 하나.
하나 선생님 아무거나 이 안에 네 이 카드가 지금 A죠. 네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건 2고 네네네. 이 숫자를 전부 다 더하면 365예요. 네네네. 근데 이 카드가 예를 들어 하나가 빠졌어요. 네. 그럼 이게 364잖아요 지금. 네네네. 하나가 빠졌으니까. 네. 그걸 보고 찾는다고요 저 카드를. 아 그런 방식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깔고, 암산을 깔고, 깔고, 어떻게 깔고? 암산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머릿속으로 암산. 빠르게? 빠르게. 아, 어렸을 때 주산학원 다니면 쉬워요. 아니 그걸 그게 순간적으로 계산이 되나? 365. 종수는 해 종수는. 종수 순식간에 계산해. 그 사스스톤 자기 그러더라? 죽었는지 아는지. 어 알아. 자기 몇 대 맞는지 알아. 그래서 자기 죽는 걸 항상 맞춰. 근데 되게 잘 죽어. 근데 그건 실력의 영역이라 죽는 건 못 막아. 근데 죽는 걸 언제 죽는지는 알아.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 그래서 계산할 일이 굉장히 많아 걔는. 죽을 때가 되게 많아서.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죠. 이게 머릿속에서는 지금 막 말도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웽 돌아가고 있으면서 그죠?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거죠. 같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돼서. 진짜 얼마나 반복 숙달을 하면은 그냥 말도 하면서 이게 몸이 기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대단하시네요. 조민 작가님 이거 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요? 저 이거 해봐. 뭐 이거 또 정리돼 있어? 아 또 어? 어 직업병인가 봐. 이게 너한테 맞는 직업이다 이거. 왜? 정렬하는 거 좋아하잖아. 어 자동으로 정렬이 돼 있어. 아 내 자꾸 막 건드려. 나 이거 밑집 올라오면 개욕 먹을 것 같아. 자꾸 아니, 아니야, 마술사님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중간에 건드냐고. 진짜 시키겠다 이거. 할 말 늘었어. 빨리 진행해. 다 끝났어요. 네. 질문. 그래서 한 거야. 사실은 야, 너, 어? 너 진짜 공중파 같은 그 멘트를 써놨네? 어 뭐야? 코로나를 없애는 마술도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실장님이 쓰신 건데 이거 다 가시기 전에 아 그래요? 실장님의 그 조조 보따리였는데 잘 쓰셨다. 진짜 공중파 그쵸, 같다. 공중파 칭찬이에요. 네, 그쵸.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또드컵. 또드컵은 뭐예요? 김준표 마술사님이 해리포터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마술사 아 마술도 아니 마법 물건 마법 물건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는지. 어. 그것도 있어요. 그거 그거 한번 가볍게 하고 그거 5분 쉬고 5분 어. 쉬고 해. 5분 쉬고 마력 보충하셔야 돼. 지금 MP가 많이 달았어.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와서 화장실에서 뭘 하는 거 같아. 나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 하지마. 안돼. 아니 물을 많이 마셨더니 아 근데 그 뭐야 나 중학교 때 그 여자애들 두 명이서 맨날 화장실 같이 갔어. 전우조예요? 전우조야 뭐야? 뭐라고? 실제로 그랬어. 뭐야 왜? 여자애들 아 나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이제 걔가 앉았다. 어? 어? 그래서 같이 가. 같이 가서 같은 칸에 들어가. 같은 칸은 왜? 같은 칸은 그 자기는 벽 보고 있고 이렇게 앉아 있어. 그리고 얘기해. 몰라. 그게 그냥 그때 그 당시의 문화였어. 같이 들어가면 네가 어떻게 알아? 죄송합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컬처가 좀 독특하네요. 컬처 이게 옛날 컬처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컬처고 실제로 되게 많았던 컬처. 안산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있었던 유행이었어요. 일단 네, 선생님 화장실 급하시니까 네. 가시고 그 따뜻한 자 말씀. 5분간 주호민 쇼가 있겠습니다. 난 안 쉬냐? 주호민 작가님이 자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카드 드릴까요? 네? 카드 드리고 가요. 잠깐만 그 친정민님 응? 단 것 좀 주세요. 단 거? 아 알겠습니다. 너무 기빨려. 그러면은 저희가 오디오 내리고 15분 쉬고 오겠습니다. 아 20분 쉬고 오겠습니다. 아 15분 쉬고 오겠습니다. 아 20분 쉬고 오겠습니다. 아니 15분 10분만 쉬어 10분만. 아 근데 진짜 이거 신기하다. 어? 나는 저번 아 나는 지금 너무 놀라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했는데 내가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야. 왜? 아, 이게 만지면 안 되는데 중간인데 막 내가 건들잖아. 어 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어. 내가 자꾸 이러니까. 괜찮아. 집착맨이니까 괜찮아. 편집으로 다 잘라주시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20분 있다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오자. 35분. 진짜 대단하다. 마술 좋다. 절대 자르지만 그래 침착맨도 한번 욕 먹자. 어? 그래서 갔다 3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디오
여기를 하나 나는 더 왔어. 누구고 어이 뭐야 잠깐만 아 이거 왜 있어 이게 꺼냈어요? 하나, 네 카드 꺼내놨어요. 아 이거 아니요 이거는 마술 아닌데? 이거는 그냥 먹을 건데? 아, 다 마술 같죠 이제? 호들갑 떨지 마세요. 왜냐면은 지가 제일 떨고? 누가 제일 많이 떨었어? 둘 중에 솔직히 나는 안 떨었어. 호민이 형이죠. 나는 평소하고 똑같았어. 호민이 형? 봐봐 호민이 형 이러잖아. 마술할 때 좀 약간 그 뭔가 군중 심리 컨트롤이 필요하니까 좀 이렇게 저 같은 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유도하는 것도 필요한 그 덕목이죠? 아 그럼요. 아. 덕목이죠. 작가님 너무 고맙습니다. 따뜻한 물 마셨더니 확실히 기침이 좀 잘 들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자 도라지 청을 타면 더 좋답니다. 도라지 청. 네. 배도라지 집 계속 먹고 있는데도. 예, 많이 아, 그 실장님 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한 번도 목이 아프시거나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목이 아프기 전에 말을 안 해요. 아. 말 수가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요. 제가. 많이 안 써요. 자, 저희가 이제 이상형을 쭉 할 텐데 혹시 영화는 두 분 다 보셨나요? 해리포터? 저는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좀 이게 어떤 마법 물건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간단하게. 저도 아, 거긴 가봤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 아, 해리포터. 그 해리포터 원. 뭔지는 대강은 아는데. 전 그 해리포터 책 1권까지 봤어요. 해리포터가 어렸을 때 괴물을 만나서 괴물한테 그 파치콩지랑 같이 그래서 이어지고 네. 부엉이가 뭐 씨앗을 물었다. 박씨 박씨 물었다. 어 그래서 어, 흥부전 표절이에요? 그래서 박씨 열면 저 마법 물건 나오고 서로 눈치 보는 게 웃기네. 흥부전 표절이니까 아 자꾸 여기 검은색에 과자가 떨어졌네. 떨어져. 아, 진짜 무례하다. 이 마술 이 귀한 마술 융단의 에이스 카드가 웬 말이야. 동대문에서 떼온 거거든요. 아, 근데 도저히. 이게 되게 괜찮은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오래됐어요. 말레이시아 때 담배째 아까 그 아, 여기 뚫려 있다고 네, 그거 담배째예요. 말레이시아에서 관객 중에 한 명이 담배 지져가지고 여기다. 시방 여기서 뭐 뭐 하는 게요? 아니 뭐 하는 그쪽은 그쪽은 근데 진짜 답이 없어요. 그냥 관객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인도 쪽은 마술이나 이런 게 되게 낮아요 계층이. 그래서 무시하고 이런 게 좀 많아서 아 이게 마술을 하는 사람은 공연하고 있다가 터번 쓴 애가 갑자기 오더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안 알려준다니까 그냥 담배를 지져버린 거예요. 아. 그쪽은 좀 굉장히 힘들어요. 마술이나 아. 아니면 이런 거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아니 한국어로 욕하면 이게 한국어가 진짜 좋은 게 한국어 욕이 세 보여요. 아 발음이 이렇게 그쪽은 약간 뚜루뚜루하다 뚜루뚜루하다인데 여기는 세니까 샤샤 네, 그렇게 되니까 된소리가 많아서 욕으로 받으면 해외 사람이랑 싸울 때 괜찮아요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욕도 잘하시고 잘하지는 않는데 근데 어쨌든 즐겨하시고 그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해리포터 속 갖고 싶은 마음으로 자 해리포터 속 갖고 싶은 마법 물건 월드컵입니다. 32강인데요. 마법 텐트랑 사라지는 캐빈에 두 개예요. 아 근데 길어질 것 같은데? 이야기가 이거 재밌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아, 이상한 월드컵 자체가 재밌어서 아, 길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 아, 그래요? 아 우리 6시에 철수하고 다 네, 가긴 가야 되거든요. 저 마법 텐트는 저만한 텐트인데 들어가면은 32평이란 얘기예요? 32평은 아니고 원래 영화에선 더 넓어요. 더 넓어요. 근데 아. 더 넓으면 무조건 저게 지금 집값이 많이 세잖아요. 네. 저거 다 고를 것 같아서 지금 저렇게 한 거예요. 32평. 아~ 아마 제 생각엔 그렇게 한정을 시켜놨구나. 너무 좋으니까 사기니까. 영화에서는 이제 좀 문제가 있죠. 확실히. 아~ 저 사라지는 캐비넷 두 개는. 뭐 포털 같은 거예요? 포털이라고 생각하면 포털이에요? 엿다 냅두고 미국에 하나 냅둔 다음에 뭐 페덱스 같은 거 열어서 아... 그 택배 다니면 딱 좋은 나이더스 커널 아 좋죠. 아, 그러네. 저그 터널 네 그렇죠. 나이더스 커널이 더 좋지 않나? 마법 텐트는 아무래도 저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저거보다는 나이더스 커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로 돈을 번다고 하면 어떻게 돈을 버실 건가요? 나이더스 커널이요? 아니요, 아니요. 포탈비.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포탈비. 아 저 돈 내고?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집 살려고 돈 벌면 사실은 1번이 제일 최고고. 그러네요. 아 근데 포탈비가 훨씬 더 비싸지. 포탈비 부르는 게 값이지. 미쳤지.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만 냅둬도 KTX 타느니 저걸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아, 저게 운하요, 운하. 여기서 어? 저 뭐야 브라질로 뚫어봐. 뒤지는 거요. 끝났죠, 그냥. 어. 그렇죠. 그리고 그냥 미국 미륙국. 트럼프한테 잃는다. 아 이거 뭐, 못 막아. 미륙국 못 막아. 이거 어디서 설치되는지 몰라.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했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무궁무진하고 저거는 그냥 집으로밖에 팔 수가 좀 어디다 써야 될까요? 뭐 전쟁 나면 안에 들어가 숨어야 되나 아니면 아 그런 것도 되고 좀 되게 애매하네요. 텐트가 어, 생각보다 어, 이거는 그냥 윤택하게 하는 정도 그냥 그 정도 살게 하는 건데 이거는 혁신이야 혁신 진짜. 이게 막 뭐 예를 들어 실제 여기 영화에서는 무한한 평이에요? 어, 무한한 평은 아닌데 한 100평 정도 돼요. 축구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 아, 근데 한계가 있어요. 나이더스 커널은 미쳤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만약에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 당장 있다. 오늘 제가 선물로 만약에 갖다 드렸다고 한다면 미국의 미립국. 미국의 미립국? 미국에는 어떻게 갖다 놓을 건데 저걸? 에? 미국에는 어떻게 갖다 놔? 비자 있는 사람이 갖다 놔야지. 사람은 아, 못한다? 아, 빠니보틀 시켜서 아, 그분한테. 미립국은 이제 농담이고 네. 그냥 어... 그 정당한 나라에 등록을 해서 이거를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체로 운영을 해도 진짜 이건 뭐 그냥 근데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나 아니면 저걸 개인이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걸 해놓죠. 미국하고 얘기를 해서 네. 그 통관은 다 해야지 정석대로 거치고 하는데 이거를 해소하면 미국이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이동 시간을 줄여버리니까 이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착맨님 같은 분이 저걸 얻으면 국가가 뺏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만약에 제가 저걸 갖고 있다 그러면 저걸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뺏겨요. 그러니까 안 뺏긴다는 가정을 그냥 놓고 해야 되겠네요. 트럼프가 게임은. 갖고 있어도 뺏겨요. 그죠? 압수야 압수죠. 트럼프는 근데 갔으니까 뭐 걔는 다 뺏겼죠. 하지만 지금, 네. 나는 이거를 뺏기더라도 아 공익을 위해서 이거를 이용만 해도 끝이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어? 사라지는 캐비넷 보유국. 그걸로도 이미. 어, 그래서 미국에 설치할까 어디에 설치할까. 그럼 여기 설치한 나라에서는 굉장한 그 관광 이득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엄청나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 그것을 이제 공개 프리젠테이션 한 거야. 스위스에서 아, 저희가 설치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아, 저희가 설치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동맹을 맺어서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잡는. 3개월 정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네요 생각해 보면. 캐비넷 외교. 캐비넷 외교. 아 한미 캐비넷. 굉장히 뭐 이거 평화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좋네요. 진짜 괜찮네요. 요거가 올라가야 되나요? 집은 좀 네, 집은 좀 아니네요. 요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비넷 외교. 아. 볼드모트의 마지막 형은 이거겠네요. 왼쪽이겠네요. 뭔데요 저게? 빠지 머리카락이니까. 딜루미네이터는 빛을 저장할 수 누구 머리카락인 게 뭐가 중요해 머리카락이. 저게 어떤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 머리카락이? 일단 그냥 진지하게 설명하면 그냥 네. 장난이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아. 그냥 절대자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예를 들어 저게 그 굿즈로 팔리면 팔릴 수는 있겠죠. 아, 마술사들이 이름 부르기도 되게 애매한 입장인데 어. 해리가 얘를 인수분해를 시켜요. 결국 아, 이제 마지막에는 담가가지고 이제 볼드모트가 죽어요. 예.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머리카락 한 올이 이제 떨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판다. 해리포터가 그리고 판다. 그러면 이제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나름 부르는 게 값이지. 그렇죠. 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딜루미네이터 이건 뭐요? 이거는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이런 조명 같은 게 켜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딜루미네이터를 딱 키면 그 빛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뭐 예를 들어 지정하면 여기에서 빛이 더 세게 난다든가 빛을 이동시키고 저장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쓸모가 손전등이네요. 손전등. 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 그냥 친환경, 마술사들 친환경. 지팡이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아. 그냥. 이거는 그 좀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고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왼쪽은 나도 그러면은 진짜 딱 한 가닥만 길러볼까요? 가능하거든? 예 네. 해봐요. 면도를 하시는 아 오늘도 면도하고 왔어요. 차우지처럼 아. 차우지처럼 진짜 딱 한 개만 하나만 딱 해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어디에다가 저 여기 다 나긴 나요. 아. 다 나긴 나는데 미는 거거든요. 어. 자 여기 마지막 머리카락 그럼 마지막 머리카락?
그러시죠. 네, 아니 근데 저 디얼미네이터 너무 이게 약해. 아니 저게 왜 그러냐면 이게 덤블도어라고 그 세계관 최강자가 있어요. 네. 근데 걔가 해리포터를 찾아와 가지고 덤블도어가 최강자예요? 이 사람 아니야? 볼드모트. 아, 볼드모트가 최강자인데 둘 다 거의 최강자예요. 아, 둘이 스폰가? 둘이 한 피 떴는데 둘이 좀 고만고만했어요. 아,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게 좀 약간 그래. 그렇게 돼가지고 저것도 덤블도어가 약간 해리포터한테 뭐 많이 주기는 좀 그렇고 그냥 너랑 나랑 얼굴 봤다. 그러니까 주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 라이터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티내려고 내가 얘한테 딜루메이드한테 또 줬다. 예. 내가 다 했다. 뭐 이러려고 아마 덤블도어가 주지 않았나. 그래서 아, 기념품이야. 아무 쓸모도 없어요. 기념품이야. 예. 그냥 기념품 가게에서 마지막에 파는 거. 마지막. 이게 코스. 너무 약해. 딜루메이드. 너무 약해요. 별로야 이거. 굿즈인데 많이 값이 떨어지는 굿즈죠. 이거 뭐야? 이거 만약에 노을 입어서 담아도 이게 노을 빛으로 안 나오지. 그쵸, 왜냐하면 그쵸. 주변 그걸로 이게 색깔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저는 왼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저도요. 가겠습니다. 자, 호울러 대 빗자루. 빗자루는 그냥 날아다니는 빗자루고요. 호울러는 뭐냐면 편지를 보내면 네. 이제 그 편지가 얼굴 앞으로 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너 맛을 존나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 편지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 이게 TTS네요. 입처럼 네, 입처럼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음성도네라고 얘기를 지금 그러네, 많이 하죠. 음성도네. 음성도네인데 보이기까지 하는 호디 음성도네라고 지금 얇게. 네. 아무래도 빗자루죠. 빗자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빗자루예요. 그럴까요? 예. 네, 아 그렇죠. 저건 근데 진짜 쓸모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카톡 있고 보이스톡 있는데 굳이 글쎄요. 사실 있어요. 이게 빗자루가 좋은 게 뭐냐면 착륙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별도의 그 넓은 그죠? 이착륙 할 때 주차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집에 세워놓고 있다가 그냥 나갈 때 그냥 쭉 타고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청소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게 빗자루가 완전 대박이 아닐까. 쌀이비 만들던 생각이 나네요. 제가 말년 병장 때 쌀이비를 한 200자루를 만들면서 제가 11월에 나왔거든요. 야 이걸로 돈 많이 쓸어라 이러면서 아. 200자루를 만들고 나왔어. 아 그때 되게 흔쾌히 하셨겠네요. 아 흔쾌히 했죠. 그런 거는 되게 기분이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아 빗자루 근데 요게 또 이게 운치거든요. 이게 그죠. 멋이에요. 멋. 멋으로 일부러 구부러뜨린 거죠 이거는. 아니요 이게, 저것도 품질이 있어요. 막 님부스 2000이라고 들어봤어. 명품이 있어. 롤렉스 뭐 롤렉스는 람보르기니 2급 되는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이제 보급용으로 이런 것도 있는데. 해리포터가 람보르기니 타요. 님부스 2000이라고 적폐죠. 그 굉장히 빨라요. 아 엄청 빨라요. 그냥 다른 애들은 다 그냥 경차 타고 달리는데 혼자 그냥 나는 람보르기니 그냥 촤악. 이것도 면허 있나? 빗자루도? 그 세계에서? 한국에 있으면 큰일 나겠죠. 한국에 있으면 면허 따야 될 거고 이제 뭐 전동기도 지금 헬멧 안 쓰면 불법이잖아요. 저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저거보단 나은 것 같다. 아 홀러보단 낫지. 홀러는 이거 소영이도 만들어. 이거 집에서 공작 많이 하거든요. 색종이랑 색지랑 해가지고 소영이도 만들어. 이거 이런 거 요즘에 막 요즘에 뭐 하는 줄 알아? 소영이 몰랑이 인형 이게 있어요. 이만한 거 여기서 이제 타고 그 요즘 드래곤 길들이 자주 봐가지고 아 자기는 몰랑이 라이더라고 하면서 그거 타고 계속 돌아다니고 빗자루. 이 소영이 그래서 이거 주면은 잘 탈 것 같아. 지금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빗자루. Remember는 뭐냐면 저기에 기억을 담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용량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억을 담을 수 있고 뭐 용산이야? 몇 기가예요? 몇 기가요? 모른다. 몇 기간지는. 근데 이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네, 저기 안에 있으면 이제 뭐 다 할 수 있죠. 그냥 남의 기억도? 아 가능해요. 자기 거만 아니면 남의 기억? 본인 거 말고 남의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 그럼 옴니큘러랑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것도 지나간 장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은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아 그렇죠. 근데 옴니큘러는 저건 CCTV 같은 거예요. 그 상황만 보여줘요. 이거는 그러면 좀 왜곡될 수도 있어요? 왜곡될 수 있죠. 충분히 기억이니까 자신의 기억이니까 좀 그럼 김풍 작가님의 기억을 리멤브러를 하면은 거의 정확도가 떨어지겠네. 되게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 주관에 따라 다른 거니까 발효돼 저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소영이가 그 몰랑이를 타고 네. 그리고 달리는 그 장면에서 네. 몰랑이의 그 리멤브러를 읽어보면 몰랑이 입장에서는 등 뒤에
뭔가 탔는데 무서워서 달리다 보니 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다 느낌이 다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오른쪽이 좋지 않나? 옴니킬러는 그 사이버펑크 게임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거 막 CCTV 보고 막 어디를 뭐 단서 찾고 막 그런 그 시스템 같은데 그거예요? 그냥 CCTV 뭐 완전판이라고 보면 되죠. 아, 이거 옴니킬러가 좀 좋은 거 같은데? 이건 김풍 작가님 얘기하니까 확 가치가 떨어지. 김풍 작가님 저게 약간 그 청어 통조림처럼 돼가지고 스루슈트래밍. 그 안에서 이제 발효가 돼. 치두부. 치두부세. 그러니까 치두부 옴니큘러네 왼쪽은. 그렇죠. 치두부 옴니큘러. 그럼 옴니큘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러브굿 안경. 나 이거 왼쪽은 쓰기 싫은데? 아무 의미 없어요. 벌칙 안경 아니에요? 속기기 펫. 말하는 걸 자동으로 받아 적음. 미쳤다. 이거 좋다. 저거 있어야 돼. 아 그래요? 왜냐면 저거 하면은 바로 자막으로 이제 속기사 고용이잖아. 속기사 고용. 그렇죠. 속기사 고용인데. 야 이거 시급 안 줘도 되고. 수업 들을 때 노트북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저거 있으면 저거 수업 들을 일이 있을까? 요즘 AI가 사실 이제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꽤 잘 받아 적더라. 그 형이 그 프리미어에서 그 기능 생겼다고. 프리미어에도 그 기능 생겼어. 단톡방에 공유했잖아요. 태환 씨한테 말했거든요. 이수자님한테 말했거든요. 번거롭대 그거. 그렇구나. 아직 멀었어. 그래서 속기 기펫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3D 영화관에서 뭐야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저거 진짜 옛날 3D 안경이 저랬거든요. 빨간색 셀로판지랑 파란색 셀로판지 붙어 있어서 완전 눈뽕이야 그걸로 보면은. 정신 나가 진짜. 그거거든? 맞아. 근데 그거 신기하긴 해. 자, 속기 기펫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준표님 한번 읽어주시죠. 머로더즈 맵하고 마법사 체스 세트입니다. 머로더즈 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 누가 돌아다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아~ 맵에 떠요? 네, 저 맵에 떠요. 그냥 미니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맵. 대신 일정 거리가 있어서 본인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그란 반경으로 아~ 여기에 무슨 교수가 오네, 여기에 침착님, 주펄님 온다, 이게 지도에 떠요. 아 와우. 오른쪽에 미니맵처럼. 그럼 난 이제 뭐 만약에 수자 씨한테 달아놓고 집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 왜 달아? 아니 그냥. 왜 달아? 부인한테 누가 이걸 달아? 그럼 누구한테 달아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동 자기 주변만 가고 있는 사람. 그게 좋다. 굳이 형수님한테 안 달아도 형수님 오는 자동.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법사 체스는 나 이 장면은 봤어요. 뭐요? 체스 두면은 얘네들이 그 3D 체스처럼 막 싸워가지고 제압하고 막 아 재밌게? 재밌게 그냥 재밌게 이거는 보시고 막 스팀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나왔어요 이제. 이런 체스 있어요 이미 이걸 토대로. 근데 머로더즈 맵이 이건 사기다. 이거는 어떻어 근데? 진짜 어떻어? 형 담그러 오는 사람 있어? 나 누가 담그러 와요? 머더러가 근처로 쭉쭉쭉쭉 오면은 피할 수가 있잖아. 요게 좋지. 요거는 이미 뭐 그거는 이미 있고. 게임으로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온라인으로 지금. 저렇게 되기 때문에 머더러즈 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연천 주먹도끼가 왜 나와? 저거도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해리포터 한국 거예요? 아니 넘어가시죠 그냥. 투명망토 아까 생활기스 아까 콩쥐파티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투명망토는 못 참죠. 생활기스 있음? 이게 뭐지? 아 이게 티가 안 나. 요거는 뒤집으면은 아, 안 보이는구나. 네. 안 그러면 보통 이제 대가리 둥둥 상태죠, 보통. 그렇죠. 아. 아니, 뒤집어 쓰면 괜찮긴 해요. 그리고 또 저게 투명이라 안에서도 보여요. 바깥이. 얼굴을 뒤집어 써도. 저거 실제로 만들었더라, 진짜로. 뒤에 영상을 촬영해서 이 앞에 쏘는 거야. 크로마키로. 아, 약간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투명해 보이게 어떻게 했어? 그럼 이거 이미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기술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투명 망토는 너무 사기인데? 너무 사기죠. 있으면 뭐. 아니 저게 그 해리포터 세계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그 절대적인 마법사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그 마법사한테 세 명의 자식인가 뭐 어떻게 세 명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 세 명이 이제 이 마술사가 죽을 때가 되니까 네 힘을 나눠줘라. 나 좀 알려줘라.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세 가지 물건을 만들어요. 첫 번째가 딱총나무 지팡이라고. 네. 무조건 이 그러니까 마법사들은 지팡이 갖다 싸우거든요. 네. 물론 뭐 이렇게 싸우고 이제 쑤시고 이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제 지팡이도 급이 있어요. 네. 엄청 대단한 지팡이는 더 센 주문을 외울 수 있고.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그러면 일반 구강, 지팡이면 이렇게 뜨는데 이제 그건 막 예, 그렇게 뜨고 막 이런 게 있는. 대기권 돌파.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싸웠을 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딱총나무 지팡이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가 부활의 돌이라고 있어요. 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완벽하게 살릴 수는 없고 약간 애매하게 살려요. 좀비와라고 생각해. 네, 약간 비슷하게 유사 인간으로 살리는. 그리고 이제 마법 그게 마법사의 돌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저 투명 망토예요. 아, 삼신기 중에 하나네요. 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개사기네, 삼신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나눠줬어요. 걔네 세 명한테. 아. 근데 이제 이 딱총나무 지팡이를 가진 애가 어? 그럼 내가 제일 세네? 그리고 이제 부활의 돌을 가진 아바다케다브라 해가지고 죽이고 아. 그걸 뺏어요 부활의 돌. 아. 어. 근데 투명망토인 애는 그냥 버려오타가지고 아무도 못 찾았다. 아. 그러면 이야기. 이 딱총나무가 두 개 갖고 있네. 딱총나무가 두 개 갖고 있었는데 걔도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요, 원소 자식이 세 명이 있었는데 원담하고 네. 원상원이가 같이 연합을 했어. 원상원이는 같은 연합이야. 네. 근데 원담은 따로 놀아. 원담이지 투명망토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훌륭하네요. 투명망토예요, 저. 그 어디다 쓰죠? 그러니까 저게 이 세계관 내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물건이나 아니면 저런 걸 사용을 했을 때 네. 다른 대마법사들은 눈치를 채요. 어? 뭔가 좀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지금 어 뭐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저건 못 느껴요. 그게 개사기네. 개사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얘 이거 뒤집어서는 못 쳐. 버로우를 타면 아무도 찾을 수 그러면 없어. 슬근슬근 가서 원펀. 네, 그냥 바로 그냥 뭐 몇 번 쑤시면 그냥 끝나는 거. 이게 제일 사기네요, 원펀이. 좋다, 좋다. 원펀망토. 너무 좋다, 진짜. 원펀망토. 이거 원펀망토. 원펀망토. 근데 몰래 가다가 접근하다 차에 치일 수가 있어. 아, 맞아. 그쵸. 그건 조심해야 돼. 코미디 영화로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사기인 줄 알고 이거 골랐는데 보도블럭으로 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그래서 이 세계로 그냥. 아니, 그 보도블럭에 올라가는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있어요. 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모르고. 그럼요. 이거 위험하네. 그러면 주먹도끼로 가야겠네. 아, 주먹도끼는 죽는 거보다 낫잖아. 죽는 거보다 낫잖아. 그렇죠. 연천 주먹도끼. 주먹도끼는 투명망토는 마법 물건이 아닌데.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을 걸? 계속 쓸 걸 한 번 쓰면. 그럼 무조건 쓰지. 그러면 무조건 치어. 주먹도끼가 나. 내가 봤을 땐 그래. 주먹도끼. 뒤에 또 나올 걸요? 주먹도끼.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가죠. 네. 아니야. 안 올라가도요. 잘못 만들었어. 이거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었어. 저거 한 번 더 올라갈 거야 아마. 아, 투명망토로 올리시죠. 아, 투명망토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용의 알 부하까지 일주일 남음대 풀룩가루 이동 수단. 아, 주먹도끼는 나라에서 가져가요. 아, 뺏어가. 아, 뺏어가는 건 아니고. 얼마 안 줘. 얼마 안 줘. 아니, 나라에서 가져가요. 얼마 안 줘. 전시해야 돼서. 용의 알 그리고 풀룩가루. 풀룩가루는 이제 그 포탈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화장실 이제 변기 앞에 가가지고 가루를 확 뿌리면 이제 그 지정한 장소로 이동이 됩니다. 아, 이거 재밌다. 해리포터 재밌는 게 많다. 조앤 롤링님이 이걸로 떼부자도 되고 서양의 도라에몽이네. 성도 사고. 서양 도라에몽. 그때 계산해봤더니 이 해리포터 하나의 작품으로만 벌어들인 돈이 맞아. 그 나라 전체가 몇 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가 날 정도로. 그래요? 런던 올림픽 개막식 때 이분이 피터팬의 그 한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하더라고. 그런 분이요. 그게 조앤 롤링이야. 그러니까 조앤 K 롤링이잖아요. 네. 이게 K야. K라뇨? 그 뭐 있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뭐 놀라고 뒤집어지고 일어났다가 뒤집어 옆구르기 하고 뭐 하는 K의 위험 있잖아. 아. 그거 있어. 아. 뭐 옆구르기 하고 막 뭐 안달복달했다가 뭐 아, 힘원 찍어졌다가 뭐 그거 있어. 그게 K의 위험. 그죠. 자, 용의 알은 이 용은 저를 따라다니나요? 제 부하예요? 급이 나눠져요. 아, 급이 있어 저것도. 그 용은 사실 마법 세계관에는 항상 있는데 해리포터 세계관에서는 용은 거의 이제 마법사들 따까리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 흔해요 좀.
많이 흔하지는 않고 약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소싸움 하잖아요 저희. 청도 소싸움. 약간 청도 소싸움에 있는 그 소들 중에서 이제 레어 좀 약간 레어. 그럼 얘도 이제 시합 날 되면은 막 낙지 먹이고. 그렇죠. 손대 낙지 먹여 힘내라고. 봤어? 고추장 먹여. 아 그래? 영화한테 낙지 먹이고. 십전자 못함 끓여주고. 나는 용의 알은 안 돼요. 이 어쨌든 키워야 되잖아 부화하면. 키워야 돼요. 나는 키워. 못 키워요. 아, 나는 못 키워. 나는 자신 없어요. 책임져야 되잖아. 용이 얼마나 오래 사나요? 어, 평생 용, 책임져야 돼. 어, 용이 또 쥐를 물어서 갖다 놔, 툭 갖다 놔. 은행 갚아. 풀로가로 이동 수단 요거 풀로가로로 가야 되겠죠? 이거 좀 용 팔면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저거는 진짜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은. 아 풀로가로는 몇일치 주지? 풀로가로는 저건 소모성이 있어요. 그래서 몇일치가 아니라 다 쓰면 끝나요. 그냥 뭐 주머니 아, 안에 그래요? 이만큼 있고. 네. 저건 소모성이 있어요. 용의 알이 두 쌍으로 있으면은 그 번식도 하는데 한 마리밖에 없어서 이게 그죠? 아, 용이 보통 사는 그 용의 삶이 저 안에서도 꽤 오래 사는 걸 300년, 500년 사니까 아,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사실 크게 상관 없지 않을까. 쌍란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도대체 골치 아픈데 세상에 쌍란일 수도 있어. 아무튼 저는 풀루가루 하겠습니다. 풀루가루? 풀루가루로 가시죠. 풀루가루로 가시죠. 오 이거 뭐죠? 펜시브 기억을 볼 수 있음. 아까 그 리멤버러 그거는. 네. 다른 사람이 기억을 담아야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건 그냥 아무나 볼 수 있어요. 그럼 상의 호환이요? 아. 상의 호환이죠. 그냥 머리만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기억이 보여요. 머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머리를 저 얼굴 그 이 접신물에 대야 같은 데다가 아 그럼 보여요. 숨 참는 만큼 보네요? 그러네 진짜 막 해녀들은 엄청 오래 보겠네. 잘한 소리예요. 스노클링 장비가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스노클링으로 하면 되지. 그런 주문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게 넣으면 숨이 안 막힌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접신물을 코를 박아야만 보입니다. 소망의 거울은 너무 슬프다. 원하는 걸 보여줘. 그냥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주는 건 아니고? 차라리 저 소망의 거울 있으면 네. 트위치 방송으로 소망의 거울이라고 그냥 계정 파가지고 그냥 방송 송출해놓으면 아~ 진짜 전 세계에서 거울을 찍으면 거울을 찍으면 거울을 찍어놓으면 그냥 송출하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아, 그러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방송으로 보일 테니까 이게 원하는 걸 보여주기만 하기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보게 될 것 같아. 결국은 그죠? 맞아. 그 인셉션 그 영화에도 계속 잠만 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 꿈이 더 현실보다 그쵸.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나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회나 이런 것들로 원하는 걸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아 소설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온대. 그러면 이제 이 거울을 가진 사람들 중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아요. 거울만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방송으로 틀어서 다 공개 다 그거 다 미치게 만들자는 얘기야. 그리고 한 3일 뒤에 휴방 때려버리고 이제부터 돈에 몇 분 안에 안 나오면 아... 그러면 사실 이제 돈 버는 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올 테니까. 보고 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편처럼 계속 봐야 되고 몸이 피폐해지는데 마약이잖아. 마약이야 마약. 전... 이거 안 돼 안 돼 위험해. 펜시브도 사기야. 펜시브도 사기인데 즐거운 기억 같은 거는 좀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거 좋을 것 같네요. 펜시브는 좀 약간 그 경찰 쪽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소마의 거는 정신승리 거울이네. 좀 약간 좀 그래. 아. 펜시브 가겠습니다. 요거 하면 이제 완전 범죄는 없다. 없어요. 그렇죠? 기숙사 배정모자 말동무 기능인데 문과 이과 정해주는 쓰면 문과입니다 이과입니다 정해줘요. 아 근데 이과 가고 싶은데 문과 이러면 문과 가야 돼요? 아니요 제가 말을 걸어요. 머릿속에 텔레파시로 너 이과 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요 전 문과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저 모자가 기분 여부에 따라서 근데 딱 봐도 되게 못돼 뭐 성격이 보이잖아요. 안 좋아 보여요. 성격이 안 뭐가 좋아요. 뭐가 못돼 진짜? 눈하고 입이잖아. 순수리 가득하잖아요. 저 이런 표정이잖아. 아. 그래서 지가 좀 괜찮아 보이는 애들은 마음대로 해주는데 만약에 좀 꼽다 싶으면 그냥 아 이게 입이야? 응. 네. 이게 눈이고? 눈. 인상 드럽죠? 침착맨 얼굴이네. 러브 포션. 어 나 이거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사갔어요. 소영이 거.
러브 포션 팔아요 이거. 저거 팔아요? 예. 이거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니면 맞아요. 검색해도 그 인터넷에서 팔아요. 이 마법 막대기도 엄청 종류별로 다 있어요. 사탕이 사탕. 이거는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필요하죠. 아, 이거 사랑에 빠지게 하는 상대. 이거는 근데 쓸모가 없어. 아니 근데 저거 말이 그래서 그렇지. 네. 저 모자가 문과에 있거나 없는 모자가 아니라 진짜로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의 내면을 봐요. 아! 그래서 안을 보고 이제 해리포터는 세계관 주인공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리핀도르를 보냈고 말포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포이가 해리포터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봐도 세계관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작가의 마음을 대변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아 작가네요. 왜 기침을 하시는 거야? 물이 없네. 땡! 아유 감사합니다. 따뜻한 고맙습니다. 물이 아니잖아. 아니 괜찮아요. 아 두 분이서 물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라니까. 아 여기 있나? 아니요 괜찮아요. 차가워졌어. 조금은 괜찮을 거예요. 안 돼. 두 분이서 하고 계세요? 네. 호민이 형이 알아서 조작할 줄 있어요. 러브 포션은요. 러브 포션은 저기 뭐 유통기한이 있어요? 아니면 계속 영원히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요것도 좀 약간 네. 그 그게 있을 페널티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리그 앤 모티나 이런 거 보면 네. 이런 러브 포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나왔을 때 저 러브 포션의 문제가 뭐냐면 네. 맹목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게 끝난 꼴을 못 봐요. 네, 얀데레처럼 막 네. 이제 사람이 문제가 생기든가 아니면 아. 꼭 이제 뭔가 문제가 있죠, 저거는. 그렇구만. 향수라는 영화에도 저런 게 나오는데 거기는 아, 향수 전 아 보셨죠? 재밌게 봤어요. 아 예. 거기 최고의 영화. 장난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실 러브 포션 아닌가요? 그렇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만드는 게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약이니까. 그러니까요. 만약 그렇으면은 그러면 마술사님께서는 하나 고르신다면 제가 고를까요? 네. 그건 러브 포션이요. 딱콩나무 지팡이 아까 설명했던. 딱총나무 지팡이가 그 성능이 뭔데요? 기능이? 사실 기능적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마법이라는 것도 되게 그쪽에서는 애매하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이제 뭔가 마나가 있고 네. 그 마나가 적은 사람이랑 마나가 센 사람 뭐 약한 사람이랑 둘이 이제 주문을 걸었을 때 네. 이제 마나가 센 사람이 이 사람을 제압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저 지팡이를 진짜 들었을 때 그냥 뭔가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진짜 무기빨로 싸우는 건지 정확하게 네. 나오지는 않아요. 아~ 근데 어쨌든 저 딱총나무 지팡이에 그냥 한 가지 특성이 있다면 특성은? 무조건 싸우면 이겨요. 1대1 싸움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사기템이네요. 현피 떴을 때는 그냥 무조건 이긴다. 아 그럼 그냥 뭐 세계관 최강의 그냥 무기구나. 그렇죠. 타임 터너는 뭐죠? 타임 터너는 시간을 돌릴 수 있는데 네. 저게 또 돌리는데 뭔가 제약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 보여요 지금 네. 뭔가 뭐 모습도.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네. 이 타임터너 때문에 인식이 좀 바뀌었는데 네. 얘가 헤르미온느라고 작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애예요. 네, 네. 마법도 잘 쓰고 얼굴도 예쁘고 다 갖췄어요. 네. 근데 얘가 이 타임터너로 뭘 하냐면 뭘 하죠? 수업을 들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복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업이 겹치는 때가 있잖아요. 2시 수업이 겹친다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해서 못 들은 걸 다시 듣는 거예요? 네, 못 들은 수업을 다시 듣고 무서운 아이네. 그렇죠. 무서운 아이. 그래서 좀 제일 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마술사님께서는 고르신다면 그 일단은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딱 총나무 지팡이는 사람 죽이는 거 외에 뭐 용도가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네. 타임 터너 가지고 네. 그 볼드모트라는 애 태어날 때로 돌려 가지고 그냥 죽이면 깔끔하게 세계관이 그냥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가 잘못 써서 그런 거지. 사실 생각해 보면 볼드모트 부모님한테 가서 그냥 깔끔하게 지금 나오면 볼드모트 된다라고 설명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근데 이런 설정 특 그때 돌아가서 그 짓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또 볼드모트가 나와. 신화 옛날 신화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화 네. 신화들도 그렇고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 타임 터너 있었으면 사실 되게 일찍 끝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해리포터 세계관.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구나. 아유 재밌네요. 해리포터 한번 날 잡고 한번 봐야겠는데 진짜. 아, 그 해리포터 영화도 좋지만 네. 유튜브 채널 중에 요즘에 네. 이제 영화 요약 같은 거 많이 하는 많더라고요. 5시간 반짜리 영상이 있는데 저 두 번 봤어요.
아 그거 다 너무 잘했어요. 다 요약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너무 잘해서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그거도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면 네네.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전장하면서 봐야겠다. 네, 그리고 또 볼드모트라는 친구가 답답해요. 아 그래요? 다른 빌런에 비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스스로 마음속에 정해놓은 무슨 룰이 있는지 살려줘요 해리를. 너무 감사합니다. 드신 거죠? 입체적인 네. 캐릭터네요. 빌런이 아닌가봐. 그래서 답답해요. 보다 보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 딱총나무. 누구 죽이게? 어? 누구 죽이게? 그냥. 아 난사. 난사 한다면 딱총 난사. 그냥. 아니, 이게 사람... 빌런이야. 아니... 볼드모트는 빌런이 아니야. 아니, 이게 빌런이야. 아니 사람 없는데 사람 어? 없는데. 사람 없는데. 그냥. 아 사람 있는데 하면 당연히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래요. 그럼 딱총나무로 가요. 미친놈이지 사람 있는데서 하면. 그냥 막 부시는 재미가 있잖아. 부시는 재미가 무슨 재미야. 아니,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서. 그랜드 캐년에 왜 부셔요. 아니 그 뭐 있잖아요. 아무튼 그게 있고 이거 타임 그거는 시간을 돌릴 수 있어요. 개사기인데? 네 개사기인데 저 어 해보는... 이것도 두 개 갖고 있으면 만약에 시간 돌릴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시점이 있어요? 어 저요? 네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아 심창맨은? 저도 딱히 네. 저도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아 가고 저 막상 하면 또 가고 싶은데 또 해야 돼 이거. 너무 힘들어. 또 놀래야 돼. 맞아. 맛을 보고. 또 놀래야 돼. 뭐 5억년 버튼? 5억년 버튼. 그러면 이거 쓰임새가 없네. 딱 총나무. 근데 사실 타임터너 저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생각하니까 딱 총나무가 최고인 것 같아. 어. 아니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쇼팅이야 진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타임터너가 이게 너무 사기야. 미래도 아니 미래는 가보고 싶어. 과거는, 미래는 너무 궁금하지. 과거는 한 번 더 해야 돼서 이제 싫은 건데. 나 미래는 한번 구경 한번 구경하고 싶긴 해. 아 그래서 나는 타임터너. 미래. 아 저기 작중에서는 5시간밖에 못 돌린대요. 아 그래요? 5시간이면은 지금 몇 시야? 12시로 돌리는 거 아니야? 나는 아예 먼 미래를 가려고 했어.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미래를 가면 또 스포니까. 점심이나 한 끼 더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에이 점심 뭐 먹었어요? 차돌짬뽕? 차짬뽕. 그럼 네. 지금 저 타임터너 쓰면 차돌짬뽕 또 먹을 수 있어. 나 그리고 차돌짬뽕 뭐 전 좀 먹었는데 몰라. 기억을 못해 지금. 그만 먹어. 그만 먹어. 한 그릇만 먹어도 이래. 자 땅총나무 금 지팡이로 갑니다. 그렇죠. 아 이거 5시간이면 이씨. 자 타임 코스모스 저거는 해리포터 속 갖고 싶은 물건이야 저게? 우리나라 거요? 세계가 뒤집어지고 아, 헤르미온은 앞구르기하고 하는 K의 위험? 헤르미온은 주머니에 약간 인벤토리 창 같은 건가 보네? 도라에몽 그 앞에 주머니 떼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 도라에몽 주머니 도라에몽 인수분해 시켜가지고 저 너무 좋은데요? 무게도 안 느껴지나 그러면? 무게 안 느껴져. 저거 무조건 캠핑 장비 다 넣고 그러면 최고다. 이게 어느 정도 최대 용량이 있다면 없어요. 아예요. 안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예요? 그럼 끊을 때 어떻게 끊어요? 그거는 뭐 원하는 걸 끊을 수 있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꺼내지면 꺼내줘요. 와 개사기다. 내가 좀 지금 좀 약간 비몽사몽이야. 잘못해서 뭐 딱총나무 지팡이를 꺼내버리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네. 그쵸. 내가 정신이 좀 약간 그 또렷해야 되네.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거지 뭐. 어 진짜 사기다 이건. 타임 코스모스는 저 도라에몽 주머니잖아. 그렇죠. 타임 코스모스는 저 만화 설정상 넥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튜닝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점으로 갈 수가 없어. 잔고장이 많아서 가끔 이상한 데로 가. 그래서 약간 위험해요. 근데 저 만화에서 도우노는 사람이에요? 외계인이에요. 깐따삐아 행성의 외계인. 아 세대가 다르구나. 아니 저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이. 둘리 엄마 얼굴만 깐따삐아 행성의 왕자 베지터 같은 거야. 그 왕자야 왕자. 그러니까 이게 게르만인이 아니고요. 노란 머리라고 해서 게르만인이 아니고 그 깐따삐아 별의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왕족. 그래서
베지터 보면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죠, 그죠. 얘가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 저 타임 코스모스도 오만해, 오만해. 왕족들한테 전승이 되는 어떤 오파치입니다. 오만해요. 자, 그러면 해리 위원의 주머니죠? 가시죠. 장군장이 네. 심해서 제목 가문은 이거 고장 나가지고 고장 났으로 뭐 제목 가문은 못 돌아와요. 그렇죠. 아, 저 시계는 좀 지그럽다. 위즐린의 시계 가족의 상태를 알려줌. 시리우스 오토바이 중고 매물. 이거는 뭐 그 원피스 보면 예. 그 빕을 뭐라고 있어요. 그 사람 빕 카드. 네, 그 그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그냥 매물, 사이드카 네. 달린 오토바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쁘네요. 디자인 자체. 디자인이 좋아요. 앤티카네. 그럼 잠깐만요. 왼쪽이면 이쪽으로 가면 있다는 거야? 아니요. 그쪽으로 가면 기분이에요? 있다는 게 아니라 기분? 표정을 보여 주는 거. 표정도 그렇고 지금 상태가 저기 옆에 아, 써 있어요. 아, 뭐 써 있네. 네. 프리즌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옥에 가 있으면 아~ 그렇게 나오고 로스트 실종 스쿨도 있고 가든 위즐린의 그 이쪽 DNA는 감옥에 잘 가나 봐요. 따로 할애가 돼 있네요. 이게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 덴티스트도 있어? 치과 치료 받는 중인가 보지. 이런 거 이게 뭐 글자가 또 조합될 수도 있습니다. 글자가 마법. 바뀌기도 할 거야. 그 저거는 너무 사생활 침해 심하다. 굉장히 사생활 침해다. 내가 만약에 나는 이제 출근을 했어. 근데 너무 피곤해서 잠깐 소파에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기 소파에 누워 있다고 뜨는 거야. 그러면은 딱 보고 왜 안 오냐고. 왜 안 와? 나 일하고 있어. 아니? 아니 소파에 레스트인데? 누워 있잖아. 레스트인데? 레스트인데? 소름 부셔버려야 돼 저런 건. 오토바이가. 생각이 아니 이왕 물고 말해요. 내가 언제 일을 안 물었어요. 아니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서웠어요. 그랬어요? 네. 시리우스 오토바이 그냥 이거 그냥 오토바이? 중고 매물이래 근데. 이게 낫다. 그래. 근데 이쁘다. 저거 팔면 돼요. 야, 그렇죠. 다른 원하는 가족 뭐 예를 들어서. 대신 그 가족이 고통받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고통받잖아. 인류애적으로 안 좋잖아요. 부셔버려야 돼. 이거는 그러시죠. 인류애적으로 그러시죠. 이거 낙찰 받은 사람은 호민이 형 만날 수 있습니다. 부시러 오거든요. 우선 자 시리우스 오토바이 그 있습니다. 와 그리핀 도르검. 그리핀 도르검. 15,420만 원이요. 저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저 그리핀 도르검이라고. 네. 그 볼드모트라는 친구가 네. 호크룩스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ARG 생명보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본인 영혼을 7개로 쪼개가지고 네. 약간 이런 물건 같은 거에 넣어놔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죽었을 때 그 보험사에서 되살아날 수 있는 거죠. 아. 7개나 들었어요? 네, 7개나. 야. 근데 또 이게 보험이 이제 탄탄한 대기업이라 이게 함부로 해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한 오브제로만 그 호크룩스라는 그 보험 회사를 해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해지할 수 있는 물건들 중에 하나가 저 그리핀도르의 검. 설정이 너무 재밌다. 아, 그러네. 그리핀도르의 검이 저게 그 마술 쪽에 네 가지 그러니까 이과 문과처럼 네 가지로 나눠져요. 예. 처음이 그리핀도르, 슬리데린, 후플푸프, 그다음에 하나가 뭔지 잘 모르 레번클로 이렇게 네 개가. 최연우 마술사님 후플푸프가 이거 그거야? 네, 후플푸프. 그거 거기에서 찾아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리핀도르가 제일 최고라고 봐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그 레번클로의 왕관 네. 그 막 이런 오브제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오브제 중에 유일하게 그 좀 센 게 저거예요. 예쁘다. 그러면은 해리포터는 그리핀도르겠네. 그쵸. 그죠? 맞아요. 해리포터는 만갈레오는 5420만 원인데 동전으로 받는다는 게 맹점이에요. 결제할 수가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뭐 잔돈을 감정 싸움이 있었다가 그 저기 뭐야 해고했는데 사장이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외국에도 시금을 있어요. 10원짜리로 줬어. 외국에도 그 동전으로 다 바꿔가지고 자루로 뿌려버리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하지만 5,420만 원이라면 뭐 근데 이게 지게차를 가져와서라도 웃기려고 저런 거고 저게 해리포터 엄마 아빠가 모아놓은 돈이에요. 아 그래서 5,420만 원보다는 사실 저게 조금 더 높기는 할 거예요. 아 왜냐면 굳이 해리포터가 5,420만 원 받았으면 솔직히 해리 입장에서는 푼 돈인가요? 킹 받을 수 있죠. 열 받을 수 있죠. 이걸로 매소 익스플로전을 한다면? 매소 익스플로전은 뭔지 알아요? 폭발시킨다고요? 이러는 거랑 비슷한 도적 기술인데 네. 자기 돈을 소모해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공격 기술이 있어요.
메소 익스플로저. 아, 파이널 판타지에도 있어 돈 던지기. 있어요? 볼드모트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 오케이. 오씨. 그러면은 뭐 현금이죠? 저 칼이 예. 칼이 근데 저게 세, 더 비싸 보이는데? 5,420만 원보단 더 할 거예요. 왜냐면 저 칼 또 그게 있어요. 저 칼은 어떤 모자에서 뽑아야 되는데 진정한 그리핀도르 인만 뽑을 수 있어요. 해병대 전우회 같이 진짜 해병만 엑스칼리버 같은 거구만. 아, 그렇구나. 그걸 누가 판별하는지는 몰라요. 모자가 판별하는지 누가 판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만 요거.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캐시죠? 그건 못 뽑잖아 너는. 아무도 못 뽑아요. 그러니까 모자만 그냥 덩그러니 있어요. 상품 사면 캐시가 도전비만 나가서. 계속 받으면? 어 괜찮다. 괜찮다. 어. 어, 그럼 5,420만 원 그냥 뚫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 5,420만 원인데 이거는 아, 장사를 해야지. 나는 만 갈래요. 만 갈래요? 그럼 5,420만 원으로 가시죠. 5,420만 원. 어, 저 환율이 정확하네 되게. 깨부리 초콜릿 대 날포.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이거요? 초콜릿으로 팔아요. 어 그냥 움직이진 않고 팔아요. 이게 크기가 다 제각각이고 비싸. 실제 파는 거랑 움직인다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 이거 아,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아, 너무 징그러운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리포터가 저거 사가지고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어 나는 먹히는 이 죽음을 택한다 그러고 그냥 기차 밖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운명 못 먹어. 네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뛰어내려. 김풍 작가님은 저거만 먹어. 저 그런 걸 좋아해요. 괴식 괴식. 어 괴식가라. 그러면 김풍 작가님은 요거 잡는 재미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겠네요. 날아다니는 포드 앵글리아 내구들 이거 뭐지? 날아다니는 차예요? 날아다니는 차예요. 네. 둘리에 나와. 둘리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 저건. 해리포터가 이제 2편에서 뭐 친구들이랑 뭐 술을 한잔 했는지 뭐 하다가 이제 차를 놓쳐가지고 저 기차를 타야 이제 학교로 갈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어쩔 수 없다 싶어가지고 면허도 없는데 그냥 론 위즐리라고 그 친구가 아 이게 우리가 못 들어가면 스토리 진행이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빠 차나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간 거죠. 내구도 아. 이름 뭐예요? 저게 금방 격추되나요? 아니 격추가 아니라 저게 이제 시동도 안 걸리고 되게 똥차예요. 아 똥차구나. 네, 저 차를 타고 이제 해리포터 그 그리핀 그 학교로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음주운전 사고 당해가지고 이제 아. 차가 파멸해. 차가 그래서 그러면 개구리 초콜릿을 초콜릿에서 눈을 가려고 어 괜찮아 괜찮아 해서 안심을 시켜서 이렇게 슬슬 풀어줘서 이제 얘를 안심시킨 다음에 키울 수도 있네 이론적으로는. 측면상은 얘를 설득한 다음에 개구리를 저 초콜릿이라 진짜 진짜 초콜릿이야.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뙤양볕에 아차 해서 일어났는데 단어가 있어. 아 너무 슬퍼. 그러면 이제 딱 아 씨발 먹지도 못했는데. 어 그러면 뭐가 나을까요? 난 포드요. 포드요. 차죠. 아, 포드. 아 역시 쇠값이라도 나오지. 근데 이거는 내구도 되게 안 좋은데 중고차 매매로 해서 새 차로 또 팔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아 이게 그러니까 어. 멀쩡한 차로. 헤이딜러에 올리면 돼. 그쪽은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저게 그겁니다. 부활의 돌. 아까 생계 중에 하나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되게 애매한 형태로 살려줘요. 네. 아 그리고 저 돌 하나 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돌로 사람을 살리면 그 돌이 닿았던 부위가 썩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손으로 저걸 잡고 사람을 살리면 그 부위가 완전히 살린 사람이요? 살린 사람이요. 살린 사람까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젓가락으로 잡으면요? 젓가락으로 잡으면 젓가락이 문제가 생. 아, 젓가락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잡으면? 머리카락으로 잡으면 머리카락이 아 그래요? 진짜 시기 아니 머리카락 고통이 없으니까. 아 고통 있어요? 머리카락이? 아 머리카락은 없죠. 심적 고통이지 심적 고통.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으로 하면은 아니, 굳은 살 굳은 살 발 굳은 살로 잡으면. 괜찮잖아. 굳은 살은 괜찮네. 썩어드잖아. 도려내. 어차피 막 칼로도 도려내잖아. 그렇죠. 무디가 갇혀있던 마법 트렁크는 몇 저... 단이야? 지금 몇 단이야? 트렁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나왔던 집이잖아요. 아... 한 100평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K 롤링 여사님이 아이디어가 좀 고갈이 됐나 봐요. 그러네. 예, 좀 그렇죠. 비슷한 게 있네요. 인벤토리 네. 그러니까 여러 개 있네. 그 약간 드라이버 제가 봤을 때 K롤링 여사님이 초반에 만들었을 때는 생활이 어려워서 저수를 하셨다고 그쵸. 들었거든요. 카페에서. 왜 카페에서 했겠어요. 집이 좁아서. 그러니까 좁으니까 이 공간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공간. 아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한이 맺혀서. 아 집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난방이 안 돼가지고. 그 무의식 중에 자꾸 이 공간이 확장되는 개념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아이템이 너무 많아. 아니, 공간이 뻥튀기 되는. 난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옛날에 우리 그지같이 살 때 살던 집이에요 하고 보여줬는데 너무 넓은 거야. 그러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아. 해외가 집이 진짜 땅이 넓으니까. 부활로 가시죠. 부활로. 공간보다는 부활이. 이 티눈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티눈 제거하기 전에 티눈도 소중해 이제. 이걸로 해서 살리면 됩니다. 티눈 뭐 여러 가지. 아 이제 16강입니다. 16강 러브 포션하고 옴니큘러. 아까 러브 포션 광클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러브 포션 좋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는 아니고 그냥 호르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옴니큘러는 다시 보고 이렇게 하고 CCTV 지금. 블랙박스. 아, 완전 불법, 불법. 근데 이거는 옴니큘러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유부남 두 명이라 필요가 없어. 표로 넘어가면 2대 1로 옴니큘러로 가시죠. 옴니큘러로 네, 가게 되지 가시죠. 않을까. 그렇죠. 옴니큘러로 가시죠. 투명망토 대 나이더스 카논. 이거는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네요. 표정이 왜 표정이? 어? 표정. 아니 채팅창에서 지적을 하는데 왜 표정을? 왜요? 아 러브 포션 선택 안 해서요? 아니 그냥 표정이 안 좋다고요. 제가요? 그냥 표정 안 좋다고 하는데 왜 러브 포션 선택 안 했다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러브 포션을 선택 안 했다고 제가 표정이 왜 안 좋아요? 그냥 표정이 안 좋다고만 말했는데 그죠? 자 알겠습니다. 투명망토 대 나이더스 커널. 뭐 그냥 나이더스 커널. 저 투명망토 하겠습니다. 투명망토. 뭐 고르죠. 저 캐비넷이요. 캐비넷. 투명망토가 막 저는 쓸 때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어디 쓰실 건데요? 저 캐비넷 훔치면 되죠. 근데 형은 투명망토 아, 필요해요. 망토 있으면. 왜요? 어그로 오죠. 진짜 길에 걸어다니면 진짜. 지금 저 헤리 머리만 떠서 아니 저 해리포터처럼. 망토 있고 머리통만 저러고 있으면 어그로 더 오죠. 선생님이 이거 뒤집어 써서 해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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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보여요. 아예 뒤집어도 돼요. 아예 뒤집어 써서 안 보이게 될 수 있어요. 아, 난 보여요? 형 진짜 어그로 오짐 진짜 길에서. 아, 나는 진짜 쓸 일이 없어 저거는. 사라지는 캐비넷? 사케. 캐비넷으로 가시죠. 근데 캐비넷은 왜 안 고르셨어요? 생각보다 저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도 되게 사소하게 쓸 것 같아요. 그냥 여기 하나 놓고 내 작업실 하나 놓고. 험령은 왜 필요하냐면 집이 산이에요. 아, 택시가 안 와요. 안 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형은 사라지는 캐비넷 꼭 있어야 돼요. 그 카카오 택시 누르면 처음에 뜨는 문장이 뭔지 알아요? 17분 거리의 기사님 검색 중. 점점 17분 거. 와 진짜 넓구나. 집이 산에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캐비넷 주호민 작가님 필수죠. 자 시리오스 오토바이 대 5,420만 원. 5,420만 원이죠. 네, 네. 그렇죠. 저거 안 할 거예요. 5,420만 원. 저 그리고 캐쉬야 결국은. 포드 대 펜시브. 난 유동 자산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펜시브요. 저도 펜시브요. 아니 왜냐면 하늘나는 자동차 나왔잖아요.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나왔어요. 네. 아~ 나와서 이제.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날긴 날아요. 아 이거. 펜시브는. 펜시브가 좋겠다. 펜시브가 좋겠어요.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거 뭐가 중요합니까?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러 없어질 것 같아. 저거 있으면 범죄자들 데려와서 그냥 그렇죠, 기억 그렇죠. 바로 봐버리면 그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이걸 딱 이거 내가 딱 저거 고른 다음에 경찰청에 딱 이제 딱 납품하고 그 다음에 저 물 인제 해가지고 대법원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고 하면은. 세계가 뒤집어지고 역구르게 하고 눈을 희번뜩 떴다가 다시 또 하는 K의 위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자 플루가루 대 빗자루. 플루가루는 그냥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고 둘 다 이동 수단이죠. 가야 된다. 둘 다 이동 수단으로 생각하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플루가루는 중간에. 근데 플루가루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고장나면 사실 수리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소모성이기는 한데. 아, 벽난로가 있어야 되는데 플루가루 쓰려면 벽난로 만들면 되게 까탈스럽다 이거 이 가루. 아 좀 복잡한데. 벽난로 있는 집이 몇이나 있어. 변기에도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변기에도요? 그냥 소변기에도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 형은 필수다. 산에 있잖아. 그래요. 빗자루는 그래요, 있어. 그래. 집에 있어 이미. 만화 사리비하고. 그러면은 플루. 플루가루로 하겠습니다. 빗자루는 내 넉가래도 있어요 집에 가정집에. 아,
왜냐하면 눈이 오면 치워야 돼서. 치워야 돼서. 자, 티눈의 도르라과 해리미온느 그 도라에몽 주머니. 저 주머니요. 저는 부활의 돌이요. 누구 살리게요? 그냥 돈 받고? 그러니까 사실 저 돌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 돌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아, 일단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분명히 네가 이걸 잡고 살리면 이게 썩어서 없어질 수 있다. 대신에 네가 살리고 싶은 사람은 한 명은 살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자, 부활의 돌로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워낙 강력하고 티가 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욕심내는 집단이 생겨요. 그럼 그렇죠. 근데 주머니는 몰래 몰래 아무도 모르게 내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 이거는 괜히 어설프게 비즈니스를 했다가 뺏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렇죠. 네, 제거돼. 그럴 수가 있다. 이거는 주머니도 뺏기지 않을까요? 주머니는 몰래 내가 나 내용으로 혼자 혼자만 그냥 사용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은 비즈니스가 아니면 내가 쓸 일이 별로 없어. 아예 없죠. 생각해 보면. 아, 근데 오른쪽은 일상생활이 이렇게 사용 범위가 되게 넓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경찰을 타고 다니는데 뭐 사람이 타고 가야 되는 사람 20명이야. 일단 좀 넣어. 주머니. 일단 주머니. 사람 좀. 그럼 경찰에도 사람이 다 타고 갈 수가 있어. 아, 사람도 들어가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저 아, 그래요? 근데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양만 딱 넣을 수 있어요. 아, 뭐 이런 건 없나? 아이씨. 그러면 부활의 돌이지. 이 지금 몇 개나 들어간다. 이 조그만 입구에. 어? 아쉽다. 입구에 그치? 들어갈 수 있는 그 쪼개 넣으면 뭐 가능하긴 한데. 긴 건 들어가겠네요. 그죠, 긴 건 들어가죠. 그게 좋다. 긴 거. 긴 거. 긴 거 뭐 있는데? 철근? 빗자루 같은 거. 철근? 총. 아, 철근. 철근 어차피 무게가 없으니까. 철근을 왜 넣어? 어디다 써? 유로트럭을 왜 함? 어? 경찰을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아. 이걸로 계속 꺼내. 계속. 철근을 꺼내서 뭐? 천만 개 넣어서 건설 현장에. 그리고 공간도 안 차지해. 그러면 여기다 이거 주머니 하나만 있으면. 아, HB물? 수출도 돼요. 수입도 되고. 그거는 너가. 저거는 혁신이야. 아, 근데 이거 마약 밀매를 쓸 수 있겠다. 위험해. 최고죠. 위험해. 저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아예 안 나올걸요. 아예 비어있는 걸로 나올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 다 보이면 진짜 근데. 아... 야, 이거 그 오른쪽은 마약왕 주머니인데요. 어? 그 멕시코에 뭐 마약왕이 때문에 어? 마약왕 주머니야. 나르코스. 나르코스 주머니야. 부활의 돌은 조금 애매하다 이게. 그리고 이게 그 부활시키는 사람의 그 상태가. 그럼 예를 들어서 부활의 돌이 진짜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헤르미온느 주머니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걸 고르실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노인이 그냥 늙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네. 살리면은 어느 시점으로 부활이 돼요? 노인 모습으로.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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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막 요절한다고 하나 사고로. 그런 거는 괜찮아. 너무 쓰고 싶을 수 있지. 이거는 그러니까 뭐 내 소중한 사람들 헤어지기 싫어서 보험용으로 갖고 있으면 좋네요. 아, 이거는 사실 돈을 벌려면 진짜 끝도 없이 벌 수 있죠. 저걸로. 가치를 창출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부활의 돌. 부활의 돌. 그리고 생긴 게 블루워터 닮았다. 어? 나디아가 살려 이걸로 장을. 맞아. 그 대신 그건 일회용. 그리고 깨져요. 그건 그죠? 일회용이야. 아틀란티스인의 그 광학력이야.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저 왼쪽. 다른 분들. 다른 분들. 왼쪽 왼쪽. 볼드모트의 마지막 머리카락하고 속기. 둘 다 굿즈인데 이제. 아, 속기 이빨이지. 이거 이거는 그죠. 머리카락은 뭐 저 있어봤자 뭐 먹지도 못하고 저거는. 그지. 아. 그리고 사실 이거 뽑아다가 이거 볼드모트 머리카락이라 그러면 누가 알아요? 아, 하긴 마스터들이라 뭐 알 수는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속이기가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거 볼드모트 이 머리카락은 자아가 없어요? 자아 없어요. 저거로 이제 뭐 추출해가지고 되살릴 수 있는 거 아님? 그거는 해리포터 쪽에는 DNA 없어요? 이런 거 모를 걸요. 아, 아. 네. 마술로 다 돼서 하잖아요. 왜? 주라기 공원 자 볼드모트 공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걸로 살려. 거기서 DNA 뽑아가지고 다른 대머리한테 넣어. 거기 개구리한테 넣거든. 개구리 원래는 사실 새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만들더라고. 세상에. 그러면은 재배면 온라인처럼 뭐 덩치 큰 볼드모트 뭐 뭐 작은 볼드모트 뭐 큰 키 큰 볼드모트 뭐 여러 가지 볼드모트가 만들어질 텐데. 볼드모트 이름이 이게 머리가 이래서 볼드예요? 아무 상관 없어요. 네,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이름이 좀 그럼 원래 이름 모트야? 아니요, 아니요. 성 이런 이름.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외눈의 잭 뭐 이런 것처럼 뭐 대머리 모트. 아, 아니구나. 원래 다행이다. 이름은 톰 리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에요. 속 끼어.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 아, 아 대머리. 어. 아. 왜냐하면 이 사람 싫어해서. 속 끼기 팬으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왼쪽은 좀. More does map 때 딱 총나무 지팡이. 내비게이션하고 원샷 원킬이에요 저건. 근데 학교에서만 된대. 이 여기서 이 월드컵에서만 든 설정인 것 같아. 학교 안 다니는데. 뭐 집이면 집, 작업실이면 작업실에서만 되는 거죠. 아. 하지만 레이더의 숫자 그 글씨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 무슨 에일리언이야? 디딘 디디디디디디 뭐야? 겹쳐 있는데 아래층에 있어. 디디디디디 위에 있어. 딱총나무 지팡이. 가시죠. 딱총 갈까요? 딱총나무? 딱총으로 가야죠. 딱총. 사실. 이건 형 공사할 때도 좋아요. 왜요? 그 땅 파고 이걸로 딱총으로. 공사 안 해. 공사 안 한다고. 불사기가 뭔 필요 있어? 형네 집 앞에 공사 많이 하고. 펜시 부대 속기기 펜. 이제 8강입니다. 8강이 치열해요. 속기기 펜이 필요가 있을까요? 딱총나무 지팡이 먹으리라 못 쓴대요. 맞아요? 아니 써요 써요 쓸 수 있어요. 마법사 아니면 마법 못 쓴다는데 지팡이 있어도? 아 그냥 쓸 수 있다고 쳐야 돼요. 쓸 수 있다고 쳐. 그래. 기펜은 쓸모 없지 않을까요? 아 펜시브보다는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속기기 펜은 기술로 커버 가능합니다. 지금 기술로도 돼요. AI가 커버 가능하고 펜시브는 좋지. 그리고 이게 얘가 쓰는 게 너무 열받을 것 같아. 얘가 막 되게 막 기교 부리면서 쓸 것 같아. 네, 그치 그치. 예쁘겠어요. 엄청 흔들거리면서. 영화적 연출 때문에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필기체로 쓴다 그리고. 아씨. 아니 근데 썼는데 이거면 의사 선생님이 그거 처방전처럼 쓴다면? 그거 진짜 어렵죠. 속기를 근데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속기 하려고 개발된 거잖아. 의사 선생님들 처방. 예. 그러면은 펜시브 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이거 쓸 일도 없어. 컴퓨터를 다 쓰셔가지고. 의사님들 거의... 이제 컴퓨터 쓰잖아. 탁탁탁탁. 그렇더라고. 그렇진 않죠. 그 환자 관리하는 그 그거 앱도 봤어요? 있고. 그거 처방전 쓰셨는데 랩 가사처럼 나온 거 봤어요? 뭔데? 어? 아침엔 통증, 저녁엔 뭐, 라임이 막. 아, 아침엔 통증 뭐 있고 약간 고통이 있고 뭐 없고 그래서 무슨 완전 랩 가사처럼 운율감 있게. 자, 8강 딱총나무랑 현금입니다. 저 지팡이 있으면 뺏을 수가 있으니까. 아, 현금을. 거리낌이 없으시네요. 근데 뺏으면.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옥 시작인 게 뭐냐면요. 자도 경계를 하면서 자야 돼요. 다 없애버려. 아 딱총나무로. 네. 근데 잘 이거 자동 걸어놓는다고? 잘 때? 오토. 잘 때 이게 뭐 이게 쭉 자기 주변으로 돌게끔. 오토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나는 사는 게 아닐 것 같다. 이게 이걸 뺏는다면. 그렇죠? 저거는 나를 파멸시켜. 괜히 죽음의 성물이 아니야. 저런 거는 멀리 해야 돼. 그럼 캐시. 캐시? 캐시. 캐시? 캐시? 아, 캐시. 돈이죠. 캐시. 야, 삼신기 중에 하나인데 캐시를 골랐어. 진짜 소인배. 진짜 모든 마법사들이 그거 얻으려고 어? 안달복달하는 거를 있는데도 캐시. 그거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아. 자, 철학적인 말씀이었어요. 블랙박스 대 나이더스 커널. 나는 나이더스 커널. 나도 블랙박스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우승이에요. 왜냐면 산에 살고 계시다. 아니야. 나는 그냥 내려올 때는 편해요. 쭉 그냥 핀 빼고 있으면 내려와 있어.
내가 안 걸어요. 그건 생각해야 돼요. 응? 자, 폭설이 내렸을 때 아, 네. 전에 집에 못 간 적 있잖아요. 못 갔죠. 그래서 웃으면서 방송 키면서 전장 방송을 밤 늦게까지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날 캐빈에 있으면 더 이상 그런 가끔씩 있는 전장 타임은 없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캐비넷이 있는데 왜 안 와? 그러면 왼쪽으로 가나요? 세상에. 아니요. 그래서 캐비넷이요. 그래도 더 좋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캐비넷이 그렇죠. 근데 블랙박스는 정말로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순간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나만 볼 수 있죠. 저는 마술하니까 저런 거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그 공연하기 전에 뭐 드셨는지 보고 아~ 뭐 하시는지 보고 다 맞춰. 그거 다 맞출 수 있잖아요. 아유 차돌짬뽕 드셨네. 소름. 그럼 자리 깔아야지. 마술이 마술도 마술인데 자리 깔아야죠. 저거 있으면 사실 마술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그럼 1대1입니다. 제 표로 이제 결정돼요. 근데 이것도 마술 쌉가능이잖아요. 뭐요?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순간이동 마술. 둘 다 마술로 쓰면 좋은데. 근데 저건 오래 못 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봐봐. 마술로 쓰면. 그치. 너무 간단하고 질려서 사람들이 맞아. 좋아는 하겠지만 그러겠다. 나는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옴니쿨라요? 사람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다 전했던 걸 맞춰버리면 그죠? 무당처럼 좀 약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완전 상대방이 되게 그 뭐라고 하지? 철석같이 나를 믿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그치. 돼버려. 완전 그 내밀한 부분까지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완전 왼쪽. 조종 가능. 누구 조종하게? 누굴 조종하게? 제가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지만 컨트롤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바로 주우미 작가님입니다. 저를 호들갑 떨지 말라고 몇 년간 말했는데 호들갑을 계속 떨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저걸 통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 사람은 모든 걸 알고 있어 하면 이제 호들갑을 어떻게 떨어 모든 걸 알고 있지? 저 떨어 소름 저 떨어 그러네 내가 무슨 짓을? 자 플로가르 대 부활의돌 이게 8강 마지막 대결인데요 네. 플루가루는 벽난로나 변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부활의돌은 사람 살리는 부활의돌. 이건 부활의돌인 것 같아. 저건 너무 없어져. 결국 소모성이고 결과적으로 너무 살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지금 당장 한 명 살릴 수 있어. 뭐 유명인 포함해서. 해외 마술사요? 해외 마술사요. 저 좋아하는 마술사 살릴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토미 원더라는 마술사. 저는 그 사람 살려서 물어볼 것 같아요. 뭐 마이클 잭슨 살려도 될 거고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 뭐 관우 제갈량 살리면 제갈량 살려서 어디다 쓰게. 인방 진짜 잘할 것 같아. 제갈량이요? 네. 시켜보면 잘하지 않을까요? 머리가 좋으니까. 저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게임에 등장하는 네. 800명 다 살려서 삼국시대를 만들 겁니다. 중국을 삼국시대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갈량이 전차 타고 현대전으로 싸워 위초고가. 아니 지금 갑자기 나라가 세 조각이 난다고요? 부활의 돌 열리래. 못 멈춰 안 멈춰 부활의 돌 항시가동. 웃기네 웃겨. 자 이렇게 있고 플루가르는 집에 있으면 분명히 소영이가 물에 타가지고 이거 가루 이게 탁스에 타가지고 바로 들어 뭘 이쁘게 됐다고 그냥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하면 아 버려야겠다 이렇게 돼 버려. 부활의 돌로 그러죠. 가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이제 준결승입니다. 이제, 이제 준결승. 매치가 세 개 남았어요. 부활의 돌 대 펜시북. 아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안 계시는 동안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2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스피드런을 해야 돼요. 자, 보고 싶은 기억이 있어? 이게 남의 기억도 볼 수 있나? 남의 것도 아니 남의 걸 볼 수 있어? 있어요? 남의 것도? 남의 기억은요 안 보는 아 남이 넣어줘야 된대. 안 보는 게 좋아요. 그게 불행이야. 그게 아는 게 불행이야.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아는 그렇죠? 게 불행이야. 모르는 게 약이야. 상대방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미쳐버리는 데잖아. 안 돼 안 돼. 사토라든가 그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들려. 세상의 모든 양말을 벗겨. 그러면은 고통밖에 없어. 안 보고 싶어도 몰라야 돼.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팬시부는 고통이 될 수 있다. 저거는 저 시멘트로 메워버려야 돼. 아 이거를?
호드갑 예? 정립? 호드갑 정립하겠습니다. 아, 저 공구리 쳐야 돼, 저건. 그리고 네. 나중에 밤에 공구리 깨고 있어. 소리 나. 아유, 웃기네. 근데 시멘트 모래랑 해가지고 비비고 있는 호민이 형 생각하니까 개웃기다. 나 되게 잘 비볐는데. 자, 부활의 돌. 이것도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저것도 재앙의 시약이야. 역기능이. 재앙의 시약이야. 역기능이 있을. 그러니까 하여튼 순리를 거스르면은 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인류는 순리를 거스르는 거를 해오잖아요. 더 거스르려고 하고. 그렇긴 하죠. 더 오래 살려고 하고 그렇죠. 더 빨리 달리려고 하고 더운데 시원하게 쓰려고 하고 시원한데 아니 추운데 덥게 쓰려고 하고 지금도 순리대로 여름에 땀을 안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워요 쓰려고. 나 지금. 그러니까 아 좀 올릴까요? 그런 겁니다. 어떤 걸로 결정이 났나요? 그래도 이거 기억을 보는 게 더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 그죠? 왼쪽이 맞는 것 같아. 그래요. 저 공구리 쳐야 돼. 자꾸 공구리 쳐야 되는데 왜냐면 기억을 보면은 고통을 받는. 고통밖에 없어. 남의 그걸 보고 뭐 그걸 하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범죄 수사할 때 좋다는 거. 세계가 뒤집어지고. 자, 그러면은 중결수 두 번째. 현금 대 5,420만 원 대 다시 보기 CCTV 다시 보기 다시 보기 완전 만능 CCTV 현금으로 그냥 사면 되겠네요 블랙박스 그냥 현금이지 현금으로 블랙박스 그냥 사면 유동자산 저게 옴니큘러가 방금 본 그 기억 우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비슷해 비슷하잖아 좀 많이 비슷하죠 도라에몽에도 비슷한 도구가 많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공구리 쳐야 돼 아, 저거를 그 우물에 넣고 공구리 쳐야 돼 아, 근데 이건 기억이 아니잖아 응? 기억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잖아. 기억은 왜곡될 수 있는데 저건 아~ 왜곡되지 않아. 그냥 왜곡되잖아. 팩트. 자꾸 부술라고 그래. 러다이트 운동해. 자꾸. 마법 러다이트 운동이야. 이 머글. 이 머글 전형적인 머글의 생각. 팩트. 그래도 fact. 머글의 생각은 현찰. 야, 결승에 현찰이 올라갔습니다. 부활의 돌 때 5,420만 원. 세상에. 심지어 마법 물건도 아니잖아. 오른쪽은 그냥 돈 아니에요? 갈레온. 그렇죠. 마법 물건이 아니야. 돌 대 돈이에요. 아니야. 돈은 어떻게 보면 마법의 물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철학적으로다가. 어떻게? 사람을 미치게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마법의 물건이 아닐까요? 진짜 억지야. 죽은 사람은 못 살리지. 그치. 죽은 사람은 살릴 수는 없죠.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지. 이게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린다거나. 뭐. 아, 그러니까 그 뜻이죠. 내가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부활의 돈은 진짜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표현과 실제의 기능은 훨씬 차이가 난다. 사실 저는 부활의 돌로. 결국. 현대 삼국지. 그분도 지금 다시 태어나면 개판날 것 같아.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그리고 여포도 권총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포도 이제 권총 쏘는 거죠. 하지만 더 잘 쏴? 되게 잘 쏘겠죠. 왜냐하면 그 사격 능이 칼을 잘 쏘았기 때문에. 총 이름이 방천화극이야. 미쳤다. 미쳤다. 대포뻥, 대포뻥. 창인데 대포 나가. 방천화권. 미쳤지. 이거 한번 보고 싶다. 나는 부활의 돌로 이거 상시가동 24시간 계속 이거는 가동. 그냥 만화로 그려 에? 그러면 되잖아요. 현대사회에 지금 삼국지 영웅 800명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힘들게 살까.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죠. 장비 노가다 하다가 장발사 한번 팔아먹고 부활의 돌을 고르면요 삼국지의 인물들을 다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상시가동해가지고 중국에 계속 그 삼국지 인물들을 소환. 장비 막 어? 육식 그 막 그거 육식맨 같은 유튜브 하고 있어. 미쳤네. 그리고 그거 다 살리면은 이제 코에이 삼국지의 그 고대 무장 장량하고 다 살렸어. 미쳤지. 저는 부활의 돌. 준표님은? 저도 부활의 돌이야. 부활의 돌. 이미 결정됐지만 부활의 돌. 부활의 돌. 그러면은 만장일치로 해리포터 속 갖고 싶은 마법 물건은
부활의 돌이 됐습니다. 야 이게 삼신기 중에 하나네 확실히. 삼신기 중에 하나예요. 자 랭킹 보기 하겠습니다. 주먹도끼가 있는 건 아니겠죠? 타임다운 시간 여행이 제일. 아 근데 5시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모르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부활의 돌 그래도 맨 밑에 있긴 해. 그만큼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게 1위라는 거는. 개 쓸데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가장 사람들이 고른 개 쓸데없는 물건 호울러. 그리고 마법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죠. 트렁크. 요게 왜 높지? 패션 아이템이라 그런가. 0.35% 주먹도끼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여기까지 올라갔어. 주먹도끼. 주먹도끼 미만은 진짜 반성해야 된다. 아 근데 이게 승률이 낮아. 이게 반골이 있어가지고 우승을 시켜가지고 이게 올라간 건데 실제 승률 자체는 꼴찌예요. 타임 코스모스 머리카락 뭐 이런 거.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아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오래 했습니다. 네, 한 그러네요. 3시간 40분 가량을 정말 마술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게 마법이고 이게 우리에겐 해리포터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는 헤르미온느고 조앤 케이 롤링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두 분 선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집창맨님. 어? 와 감사합니다. 오. 혹시라도 필요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니 필요해요. 카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 아. 이거 이 카드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특수한 카드는 아니고 그냥 카드? 네 대부분 아. 이제 그냥 기념으로? 마술사들이 기념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선물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멋있다. 이거 쓰는 거 못 봤는데 언제 했지 마술인가? 아니 집에 써왔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준비하면서 다 마술인 줄 알아. 또 호들갑을 제가. 또 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 딱 보여드리고 끝내면 좋죠.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더 보시죠. 호들갑 떨지 마. 진짜. 진짜 엄숙하게 봐. 엄숙하게 나 진짜 엄숙하게 볼 거야. 요즘에 사실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네. 아니 인터넷으로 마술을 올려놓으면 그렇게 트릭들을 많이 달더라고요 댓글에. 아 저거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네. 두 분이 아까 저는 요즘에 좀 많이 놀라고 있는 게 네. 합방을 다녀보면서 네. 이야기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마술을 보여주면. 네. 진짜 마술의 해법에 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두 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서도 실제 제가 했던 마술에 트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깜짝 놀랐구나. 깜짝 놀랐구나. 네, 저는 스스로는 놀랐죠. 뭐였지? 우리 헛소리밖에 안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이번 마술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남아도 아마 평생 동안 모를 겁니다. 에? 왜냐하면 이 마술은 제가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솔직히 마술사가 마술 보면 거의 알거든요. 예. 아,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3번 이상 돌려봐서 모른 마술이 몇 개 없어요. 아.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카드를 마음대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섞어 또? 진짜 섞습니다. 진짜 나 이번엔 좀 잘 섞어. 그리고 카드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역으로 가? 역으로 가신다? 나 역으로 가. 역으로 간다? 나 역으로 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를 더 완벽하게 섞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카드를 어떤 카드는 앞면으로 하고 어떤 카드는 뒷면으로 카드를 이런 식으로 섞을 거예요. 어, 이게 진짜 섞이는 건데. 네, 그러면 어떤 카드는 앞면, 어떤 카드는 뒷면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섞이겠죠. 예, 예. 혹시라도 조금 더 섞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뒷면으로 이런 식으로 카드를 좀 섞을게요. 이 정도 섞으면 많이 섞은 것 같기는 한데. 예. 괜찮을까요? 예. 뭐, 네, 이 정도 섞으면 진짜 섞였어. 네, 다 외우고 진짜 막 섞었습니다. 다 외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정말로 화면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두 분이 카드를 한 장씩 가져가 주시면 돼요. 그 원하시는 카드로. 뭐 뒷면 앞면 상관없나요? 대신 앞면인 카드를 가져갔다가 제가 눈을 뜨면 볼 수도 있죠. 아, 네네.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있을 테니까 네? 카드를 한 장씩 일단 가져가 주세요. 아... 뒷면인 카드로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아, 네. 앞면인 아, 카드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눈 떴을 때 보일 수 있어서 한 장씩 고르셨나요? 네, 가져갈게요. 가져갈게요. 네, 한 장씩 가져가 주시고 네? 아무거나 고르신 거 맞죠? 혹시라도 바꾸고 싶으시면 다른 카드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눈 진짜로 감고 있죠? 저 진짜 앞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네,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카드는 본인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잠깐 눈 떠도 될까요? 카드 정리하는 것 때문에? 네, 네. 제가 카드가 안 보이죠? 네, 네, 네. 네, 괜찮겠죠. 그럼 이제 카드 다시 펼쳐놓을 테니까. 너 봤어? 네 건 네가 알고 있어야 돼. 네, 고른 카드 혼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넣고 싶은 위치에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지금 두 장 카드는 두 분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카메라에도 안 보여 주셨죠. 예. 안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만 알고 있는 카드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요 카드를 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아까랑 똑같습니다. 예. 카드를 반 나눠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카드를 섞어주세요. 어, 예. 안 섞었다. 또 역으로 가. 야, 역으로 가시네 또. 내가 오늘 찾는다 내가. 일단 두 분 중에 검은색 고르신 분이 스페이드 7인가요? 뭐죠? 스페이드 7 맞아요? 그런 카드? 아니죠. 잠깐만요. 나 하여튼 숫자는 맞을 확률이 좀 높아서 일단 한 장씩 천천히 찾아볼게요. 네. 어떻게 찾을지가 일단 중요한데 아까 신어주면 카드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맛을 보셨죠? 네. 이 맛은 그런 맛은 아니에요. 그 뭐지? 네, 근데 그래서 못 찾으셨구나. 세 번을 해도 카드를 제가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네. 마술처럼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여기 고른 카드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된 건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카드를 좀 정리를 하고 혹시 한 번 더 섞으실래? 어, 한 번 더 섞어. 일단 검은색 했을 때 놀라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주호민 작가님이 좋아하는 카드가 하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카드가 뭐였죠? 어? 기억나세요? 스페이드 A. 네. 예. 누가 고르셨죠? 스페이드 A요? 네. 스페이드 A 고르셨죠? 예. 고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드죠. 두 번째 카드도 맞춰야 되는데 두 번째 카드는 좀 어렵긴 한데 일단 검은색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빨간색인 것 같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 사마트 맞죠? 나 스페이드 A예요. 네, 스페이드 에이스. 네. 맞아요. 두 장에 정확하게 스페이드 에이스. 첫 번째 한 장 찾고. 아, 이거 보여주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안 보여줬어도 돼요. 아. 원래 이렇게 남는 게 조금 더 나았을 거예요. 와. 아니, 어떻게? 사마트 정확하게 찾게 되나. 아름다운 마술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냄새인가? 아닌데. 경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거 아니면 맞출 방법이 없는데? 호들갑 떨지 말자고 했는데 경고드립니다. 네. 이 엄숙한 이 마술판에서 품이 없는 행동 하지 마세요. 안 짰어요. 짜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마술은 정말 그냥 모르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 어떻게 한 거지? 집박형님한테 물어보자 나중에. 근데 마술 선생님도 세 번을 돌려봤는데 몰랐대. 이런 유의 마술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실체를 보면 신기하긴 합니다. 이거는 왜 분하죠? 왜 맞췄지? 이야기가 많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추해진다. 너 추해진다. 괜찮아? 한 번 더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면 좀 안 돼요? 아, 괜찮아요. 안 되면 딴 거. 그럼 뭐 아무튼 스탑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스탑. 그럼 이렇게 가져가실래요? 카드. 네. 똑같은 마술을 똑같이 할 거예요. 보여주시면 됩니다. 카드 이번에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아, 보여줘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여기 보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니, 내릴게요. 보여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똑같은 마술이라서. 아, 그래요? 네. 네. 보여주시면. 똑같은 마술이잖아요. 에이스페이드랑 사마트 고르셨잖아요. 아, 호들갑 떨지. 무서워. 아, 진짜 호들갑 떨지. 아, 이제 진짜 무섭잖아. 와. 아, 자꾸 만지게 되네. 저는 아니, 만지셔도 돼요. 뭐 같은 카드가 여러 장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야, 신기하네요. 예, 신기하다. 진짜. 야, 이렇게 해서 진표 선생님과 잘 알아봤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 압도적인 거를 지금 봐가지고 할 말이 없어졌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어때요?
딱총나무 그거 구해서 다 쓸어버리고 싶다. 진짜 나도 다 쓸어버리고 뭔가 싶어. 답답해. 어, 나도 그거 뭐 CCTV 아까 그거를 보고 싶어. 어떻게 된 건지.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보고 네. 저희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진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진짜 두 분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가님 두 분 만나 뵈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아 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음번에 또 이제 좋은 기회로 다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뜨거움을 많이 드시고 도라지 타 드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 카드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제가 어디 있던 것.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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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이거 3?